갈매기 이범선. 파도 소리가 베개를 때린다.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여러 날 같으면 벌써 나갔을 전등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 아마 이 폭우에 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기쁜 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슬픈 일이. 서만은 그대로 한 집안이다. 그러기 어느 집안에든지 잔치가 있거나 또는 상사가 생기면 이렇게 밤새도록 전등이 들어오는 것이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상의 군인이 새색시를 맡던 날도 그랬다. 읍장님의 어머니 진갑 날도 그랬다. 고아원에서 어린애가 죽던 날도 그랬고, 일전 파도가 새던 날 나갔던 어선한 적이 돌아오지 않던 밤도 그랬다. 훈이 피난 내려왔던 부산서 중학교 교사 자리를 얻어 이 섬으로 들어온 지가 벌써 7년이 된다.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퍽도 외로웠다. 조그마한 폭우에 말려 들어왔다가는 또 말려 올라가곤 하는 단조로운 파도 소리가 그저 졸리기만 했다. 그래도 섬에서는 도민증이나 병적계를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 좋았다. 당시 부산 등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심장보다 더 소중하던 때였지만, 어쩌다 하루 저녁 여인숙에서 묵고 가는 나그네까지도 해변가에서 쉬 친구가 되어버리는 이 폭우에서는 그런 것은 있으나 없으나였다. 이제는 벌써 훈내도 피난민이 아니다. 아기를 안고 길가에 나와 있던 이웃집 아주머니들도 제법 그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배에서 돌아오는 오키 아버지와 이쁜이 오빠는 "이거 참 오래간만에 잡는 돔입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꽤 큰 소라지요. 가을 들어 처음입니다." 하며 대바구니 속에서 돔이나 소라를 집어서 훈내 집 대문 옆에 누워있는 소바우, 그 모양이 꼭 누워있는 소잔등 같아서 그들은 그렇게 부른다. 소바우 위에 놓고 지나가는 것이다. 7년. 섬에서는 한 해가 하루처럼 흘러간다. 그야말로 흘러간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아무런 사건도 없다. 마디가 없다. 왜, 선생 보기엔 좀 깨끗지 않아 보이제? 그래도 이 짠물이 이게 좋은 게라이. 바닷가에서 맛조개를 캐던 옆집 할머니가 바닷물에 손을 씻고 들어와 받아준 어린애가 벌써 5살이다. 지극히 단순한 생활. 아침 자리에 일어나 앉으면 안개 낀 폭우가 유리창에 그대로 한 폭의 흑서다. 칫솔을 물고 마당으로 내려간다. 마루 밑에서 기어나온 바둑이가 신고 설 그의 흰 고무신 뒤축을 질근질근 씹어본다. 뒷산 동백나무의 피 아침 햇빛에 유난히 반짝거린다. 어디선가 까치가 온다. 마당 한 구석에 돌각담을 지고 코스모스가 상냥스레 피어웃는다. 추석도 멀지 않은 거기 감나무에는 주홍빛 감이 가지마다 3개, 5개, 4개 탐스럽게 달렸다. 빨갛게 열매를 흉내낸 감나무 잎이 하나 누가 손끝으로 튀기긴 한 것처럼 툭 가지 끝에서 튀어난다. 팽글팽글 팽글팽글 허공에 원을 그리며 사뿐히 방바닥에 내려앉는다. 부엌문 앞을 돌아 나오던 흰 닭이 쭈르르 달려온다. 쿡 하고 지금 떨어진 감나무 잎을 쪼아본다. 핏빛 면두가 흰 머리 위에서 흔들린다. 조반이 끝나면 훈은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국민학교 2학년인 딸의 손목을 끌며 대문을 나선다. 겨우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들길이다. 오른편은 발밑이 그래도 바다이고 왼편은 깎아진 벼랑이다. 그들은 바위 틈에 핀 들국화가 내려다 보이는 밑을 천천히 걷는다. 바둑이가 따라오며 흰 수건에 싸든 딸의 도시락을 킁킁 맡아본다. 아내와 5살짜리 아들 종은 대문 옆 소바위 잔등에서 있다. 꼬불꼬불 돌길을 더듬어가는 그들은 C자형으로 된 폭우 중앙에 다 가도록 빤히 보인다.
그러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을 하자면 그들이 포구를 반바퀴 돌아가는 동안을 거기 그대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 아들과 아들 종이 사이에는 말 없는 가운데 약속이 생겼다. 그들을 따라가던 바둑이가 돌아서 돌길을 껑충껑충 뛰어 집으로 오면 아내와 종은 바둑이를 앞세우고 문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아침마다 그들을 따라 나서는 바둑이가 돌아서는 지점은 정해져 있다. 훗내 집에서 거리에까지 가는 도중에는 중간쯤에 단 한 채 아주 초라한 오막사리가 있을 뿐이다. 그 오막사리에는 노인 거지가 세 사람 살고 있다. 훗내는 그들을 신선이라고 부른다. 그건 어느 여름 방학에 서울서 놀러 왔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훈의 동생이 지어주고 간 이름이다. 이들 세 노인은 할 일이 없다. 종일 바다만 바라보며 지낸다. 그래 신선이다. 나이는 60이 거의 다 되었을 듯한 동년배들인데 그 인상은 각각이다. 신선 1호라는 선호인. 머리칼, 눈썹, 그리고 긴 수염 할 것 없이 은빛으로 센 노인이 키가 크다. 신선들 중에서 제일 풍채가 좋다. 그리고 신선 2호, 박노인. 이 노인은 머리를 중 모양 박박 깎았다. 얼굴이 둥근 이 박노인은 항상 군복을 걸치고 있다. 신선 3호, 김노인. 신선 중에서는 제일 인품이 떨어진다. 곰보다. 턱에 꼭 염소 같은 수염이 난 이 신선 3호는 구제품 회색 신사복 저고리를 입었다. 인상은 어쨌든 그들은 다 신선 별호를 탈 만한 데가 있다. 걸식은 해도 그들은 결코 때를 쓰는 법이 없다. 또 자기네 사이에 무슨 정해진 바가 있는 듯 같은 집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법도 없다. 훗내 집에 늘 오는 것은 신선 1호 선호인이다. 아침에 오는 수도 있고 저녁에 들르는 날도 있다. 이 즈음 훈의 아내는 선호인을 위하여 밥을 넉넉히 짓지는 않았지만 줄 밥이 남지 않는 날이면 걱정을 하게끔은 되어 있다. 그런데 바둑이도 이 선호인을 알아본다. 청결 검사를 나왔던 순경이 총을 맨 채 질겁을 해 달아날 만큼 사나운 바둑이면서도 선호인은 짓지 않는다. 아침마다 훈을 따라가던 바둑이가 돌아서는 지점이 바로 이 신선들이 살고 있는 오막사리 앞이다. 앞을 지나다 선호인에게 목도리를 한번 내보이곤 돌아선다. 선호인은 바둑이와만 사귄 것이 아니다. 언젠가 사흘 동안이나 선호인이 들리지 않은 때가 있다. 이상하다고들 했다. 그날은 훈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막사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세 노인 다 있었다. 신선 3호 김노인은 윗목에 벽을 향하고 앉아 거기 기둥에 박힌 못에다 실코를 걸어놓고 무엇에 쓰자는 것인지 그물을 뜨고 있고 신선 2호 박노인은 문께로 나앉아 고무신 뒤축을 깁고 있고 선호인은 아랫목에 벽을 향해 누워있다. 서서 다닐 때보다도 더 큰 키다. 죽은 사람처럼 뻗친 그의 무릎 위에서 다람쥐가 한 놈 앞발로 얼굴을 닦고 있다. 선호인이 어디 편찮은 모양이군요. 그제야 박노인이 늙은 호박 같은 머리를 든다. 네, 체해가지고 한 사날. 그는 한번 선호인을 돌아본다. 그날 저녁 국민학교 2학년인 딸과 종과 바둑이가 우유죽 그릇을 들고 오막사리로 갔다. 불쌍하더라. 돌아온 딸애가 제법 국민학교 2학년답게 낯을 찌푸린다. 불쌍하더라. 꼭 같은 어조로 종이 따라한다. 다음 날이다. 훈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종이 마루로 달려나와 아버지 아버지 나 다람쥐 있다 하며 구주도 미쳐 벗기 전에 훈의 손을 끈다. 낮에 선호인이 오래간만에 집에 들렀더란다. 한 손에는 언제나 끌고 다니는 꼬불꼬불한 가무태 나무 지팡이를 짚고 또 한 손에는 예쁜 다람쥐를 한 마리 쥐고 이거나 애기를 주려고.
선호인이 1년을 방 안에서 키웠다는 다람쥐는 아주 길이 잘 들어있다. 놓아도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고 마구 사람의 목덜미로 기어올라서는 오물오물 가슴 패기로 파고든다. 그로부터 종은 훈의 방에서 부지런히 꽁초를 까서 빈 캐러멜 갑에 넣었고, 그런 다음날 저녁이면 선호인이 그 캐러멜 갑을 도토리로 가득히 채워다 종에게 돌린다. 먹진 못하는 거야. 다람쥐 주란 말이야. 이 조그마한 포구에도 다방이 한 집 있다. 이름이 갈매기다. 다방이래야 외인이 살다 간 목조 건물 2층을 피난 온 젊은 부부가 약간 뜯어고친 것이다. 후는 때때로 이 다방을 들른다. 학교가 끝나고 교문을 나서면 훈이 선 지점은 바로 정확하게 포구 중앙점인 것이다. 거기서 훈은 한참 바다를 바라본다. 호수처럼 둥글한 포구 한가운데서는 경찰서 수상 경비선이 하얀 선체를 한가히 띄우고 있고, 왼쪽 시장 앞에는 돛대 끝에 빨간 헝겊을 단 어선이 내척 어깨를 비비고 머물렀다. 그리고 저만치 앞에 두 대의 흰 등대. 그 등대 허리에 가는 수평선이 쭉 가로 그어졌다. 바로 그의 발밑에서 넘실거리는 바다가 아득히 수평선을 폈고, 그 선에서 다시 또 하나의 바다. 맑은 가을 하늘이 아찔하니 높이 피어올랐다. 훈은 오른편으로 눈을 돌린다. 벼랑 밑 들길을 더듬을 필요도 없이 포구를 엇비스시 가로 건너 거기 빤히 집이 보인다. 동백나무가 반짝거리는 산을 지고 바로 물가에 선 아담한 기와집. 선생들이 감나무 장이라고 부르는 집이다. 마당에는 흰 빨래가 걸렸고, 돌감담 밖에 채소밭 가운데는 쭈그리고 앉은 아내 앞에 선 종의 빨간 스웨터가 빤히 보인다.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식구들을 보는 날이면 훈은 곧잘 집과는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발길을 돌리곤 한다. 집에 다녀서 나오는 것 같은 가벼운 기분으로. 우체국 앞을 지난다. 빨간 포스터를 보면 새삼스레 편지를 띄워보고 싶어진다. 중국집을 지나 여인숙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다방 갈매기가 있다. 장기판만한 널쪽에 흰 페인트로 쓴 갈매기라는 서투른 간판 밑을 끼고 2층으로 올라가면 층계가 삐걱삐걱 소리를 낸다. 거기 베니아판으로 만든 문을 등 연다. 대개 다방문은 밀거나 당기게 되어 있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이 다방 갈매기의 문은 외식 그대로 옆으로 열게 되어 있다. 다방 안은 대개 비어 있다. 손님이 없다는 뜻만은 아니다. 주인마저 없는 때가 많다. 훈은 언제나 오면 정해두고 앉는 창가로가 앉는다. 그래도 테이블 위에는 선인장이 놓여 있고, 창에는 푸른색 커튼이 드리워 있다. 창 밑이 곧 한 길이고, 그 길 가장자리에 바로 바다다. 훈은 멀리 맞은편으로 눈을 띄운다. 그의 집 자기 방 유리문과 정면으로 마주친다. 벌써 채소밭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의 집 대문 앞을 어떤 부인이 머리에 무엇을 이고 지나간다. 갈매기가 한 마리 펄럭 다방 창문을 스치고 지나간다. 팔만 내밀면 잡힐 것도 같다. 그래, 다방 이름이 갈매기인지도 모른다. 별로 그러자는 것도 아닌데 눈은 자연히 갈매기의 뒤를 따라 허공에 어지러운 불규칙 선을 긋는다. 안방문이 열리고 주인 여자가 나온다. 그녀의 나이를 딱히 알 까닭도 없지만 보기에는 이제 겨우 30을 하나 둘 넘었을까 말까 한 젊은 부인이다. 갸름한 얼굴에 눈이 반짝 밝은 그녀는 키가 날씬하니 큰 게 연분홍 치마가 분명히 예쁘다. 아이, 오신 지 오랬어요? 약간 코가 맨 귀여운 음성이다. 네, 서너 시간 됩니다. 아무리, 선생님도. 여인은 웃으며 돌아선다. 여보, 저 건너 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녀는 안방문을 열고 소리친다. 그리고 거기 뒤로 난 창문턱을 훌쩍 넘어나간다.
아마 외인이 살고 있을 때는 그게 2층 빨래를 넣는 곳이었을 게다. 그곳이 지금은 이 다방의 주방인 것이다. 후는 이제 나올 다방 주인을 기다리며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본다. 제법 이 다방에는 별실이 하나 있다. 화장실로 가는 문 옆에 발가벗은 어린애들이 하나는 서고 하나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그림이 걸려 있다. 그 밑이 바로 그 별실이다. 그런데 그 별실이란 게 아주 걸작이다. 옛날 외인의 소위 오시래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테이블과 걸상을 들여놓고 그 앞을 노랑색 커튼으로 가린 것이다. 후는 맞은편 벽에 걸린 모나리자의 초상으로 눈을 옮기며 피식 웃는다. 뒤 창문 밖에서 부채질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부터 풍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코피를 끓일 판이다. 어쩐지 미안한 생각이 든다. 안방문이 조용히 열린다. 주인이 나온다. 마룻바닥에 발을 질질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리로 걸어온다. 그는 눈을 못 보는 것이다. 이 선생님이슈? 그는 훈의 테이블 가까이까지 와서 서며 두 손을 내밀어 불안스레 허공을 더듬는다. 훈은 얼른 그의 한쪽 손을 잡는다. 여자의 손처럼 연한 손이다. 가락가락 긴 손끝에 뾰족한 손톱이 곱기까지 하다. 오래간만에 오셨군요. 앉으슈. 훈은 새삼스레 주인의 얼굴을 건너다 본다. 반듯한 이마에 두 서너 오락이 머리카락이 길게 흘러내렸다. 까만 눈썹 밑에 사뿐히 감은 두 눈의 긴 살눈썹이 슬프다. 쭉 곧은 콧날에 조각처럼 단정한 입술, 표정을 잃은 그 입술은 결코 웃어본 일이 없는 입술 같다. 별일 없지요? 그저 그렇게. 그가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은 훈도 안다. 그 어떤 추억을 약처럼 갈아 마시며 외롭고 슬프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부부. 훈은 어제 저녁에도 그 집시의 달을 들었다. 두 등대에 불이 들어와 청홍의 물댕기를 길게 수면에 들이울 때 고요한 밤 하늘에 수문, 즉 물결무늬처럼 번져나가는 색소폰 소리. 자꾸자꾸 그의 상념을 옛날로 옛날로 밀어세우는 들으면 누가 부는 것인지도 모르는 대로 그는 자기 방 마루 기둥에 기대어 앉은 채 별이 뿌려진 밤 하늘을 우러러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훈은 다방 한구석 자리에 은빛 색소폰을 어루만지고 있는 장님을 보았다. 그 사람이 바로 다방 주인이었다. 훈은 놀랐다. 그러나 곧 그럴 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둘이는 가까워졌다. 그러게 훈이 때때로 이 허술한 다방을 찾아오는 것은 그 여인이 풍로에 부채질을 해가며 끓여다주는 사탕물 같은 코피를 마시기 위함이 아니다. 이제 7년 섬생활에 완전히 표백된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어쩌다 추억의 그늘이 스며들 때면 왜 그런지 지금 그의 앞에 고요히 감은 그 슬픈 긴 속눈썹이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붕붕. 멀리서 기적소리가 솜처럼 부드럽게 들려온다. 벌써 저녁때군요. 엷은 회색 스웨터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앉은 주인이 가만히 얼굴을 든다. 그렇군요. 훈도 따라서 눈을 든다. 아직 연락선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쯤은 저 앞의 벼락 밑을 돌고 있을 게다. 퉁퉁퉁퉁 기관 소리가 폭우의 맑은 공기를 흔든다. 훈은 건너편 자기 집으로 멀리 시선을 돌린다. 과연 그의 집 대문 옆 소바위 위에는 빨간 스웨터가 앉았다. 종은 배를 참 좋아한다. 아침에 연락선이 떠날 때나 저녁에 이렇게 연락선이 돌아 들어올 때면 종의 위치는 언제나 그렇게 소바우 잔등으로 정해진다. 방 안에 앉아서도 창문으로 빤히 보이는 것이었지만 부웅 하고 고동이 울리기만 하면 밥을 먹다가도 술을 던지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간다. 그리고는 소바우 위에가 5살짜리 치고는
너무나 조속한 포즈로 앉았다. 두 무릎을 앞에서 세워 가슴에 안고 그 두 무릎 위에 턱을 딱 올려놓고 그렇게 얄미운 자세로 종은 눈도 깜짝 않고 연락선을 지켜보는 것이다. 아침에 연락선이 유지를 향해 떠날 때면 부웅 소리를 지르며 부두를 밀고 나온 배가 포구 한가운데를 돌아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선체를 바로잡아가지고 두 등대 사이를 조심스레 빠져나가 저만치 왼쪽으로 머리를 돌려 흰 파도가 항상 그 발부리를 씻고 있는 벼랑 밑을 돌아 배꼬리에 달린 태극기가 감실감실 사라지고 또 한 번 꿈속에서처럼 멀리 고동소리만이 들려올 때까지 또 오후 4시 반이면 돌아 들어오는 배가 아침에 사라지던 그 벼랑 밑으로 코를 쓱 내밀며 부웅하고 고동을 울린다. 그러면 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곧 수평선을 향해 선다. 잠깐 동안 귀를 기울인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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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기관 소리가 간지럽게 들린다. 종의 두 눈은 반짝 빛을 발한다. 그리고는 무슨 마술이나 걸린 애처럼 달린다. 소바우 잔등에가 앉는다. 언제나 똑같은 자세로. 연락선이 두 등대 사이를 미끄러져 들어와서 종의 앞에서 크게 원을 그으며 손님을 맞을 사람들은 빨리 부드러 모이라고 이르기나 하듯 감나무 잎이 파르르 떨도록 한 번 더 크게 고동을 울린다. 배가 흠씬 부두에 감었자 밧줄이 부두에 던져지고 널판이 배 옆구리에 걸쳐지고 그 위를 제법 파랗고 빨갛고 한 새 옷자락에 육지의 냄새를 묻혀온 선객들이 섬에 내려선다. 짐짝들이 굴러떨어진다. 한참 복작거리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간 뒤 빈 부두의 갈매기만이 너덧댄 말이 깨깨 외마디 소리로 흠실흠실 아직 숨이 덜 가라앉은 연락선 굴뚝을 날아들고 있을 때까지 종은 꼼짝도 않고 어느 동화 속의 소년처럼 꿈을 보는 것이다. 연락선이 부두에 닿자 제법 기쁨 같은 것이 흥청거린다. 후는 물끄러미 부두를 내려다보고 앉았고 그의 앞에 앉은 다방 주인은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자세로 감은 눈 속에 그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다. 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조용하다. 선생님 아드님은 여전하군요. 고고빠, 얄미워. 코피잔을 받쳐들고 온 여인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한다. 후는 다시 건너편으로 눈을 돌린다. 빨간 점 옆에 검은 점이 하나 늘었다. 종이 바둑이를 안고 있는 것이다. 아마 바둑이는 지금 그 보기에만도 징그러운 하얀 이빨로 종의 조그마한 손을 잘근잘근 씹고 있을 게다. 그건 아버지, 입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하며 신기해는 하면서도 그래도 늘 어떤 불신을 손끝에 모으며 오랫동안 시험해온 뒤에 비로소 맺어진 그들 둘만의 우위니까. 저도 봅니다. 연락선의 고동소리를 들으면 저도 저 바위 위에 두 무릎을 딱 안고 앉은 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다방 주인은 그 유난히 긴 손가락으로 창밖을 멀리 가리킨다. 그의 손끝은 마치 눈뜬 사람의 그것처럼 정확히 맞은편 강점을 지시하고 있다. 훈과 여인의 눈이 잠깐 서로 부딪힌다. 그놈은 배를 참 좋아합니다. 배를요? 제가 색소폰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도 무언가 그리운 게 아닐까요? 이 섬에서 나온 이 섬에서 자란 앵걸요 뭐. 그렇지만 저 콜럼부스 같이 여인은 둘의 대화를 들으며 스푼으로 남편의 찻잔을 적고 있다. 포동한 손이 여인 손을 들어다 찻잔을 쥐어준다. 나흘 있으면 추석이다. 바람이 분다. 파도가 거세다. 집채 같은 파도가 와와 소리를 지르며 밀려든다. 방파제를 때리고 부서진 파도가 허옇게 거품이 되어 등대 꼭대기를 넘는다. 훈내 집 앞 들길은 완전히 바닷속에 잠겼다.
폭우 안에는 쫓겨들어온 어선들이 서로 어깨를 비비고 있다. 폭우 가장자리에도 파도가 한 길은 넘게 한 길 위로 추워오른다. 이틀 후에야 파도는 갔다. 수평선이 더 가깝다. 지구가 그 회전을 멈추기나 한 것 같이 고요하다. 후는 학교로 나갔다. 파도로 해서 돌 길이 말이 아니다. 소방서 앞 한 길 가운데 떡돌만큼이나 큰 바위가 밀려 올라와 있다. 폭우 가장자리의 큰 길은 홍수를 치르고 난 뒤 같다. 후는 학교 사원에게서 슬픈 소식을 들었다. 다방 갈매기의 부부가 죽었다는 것이다. 그 파도가 무섭던 날 밤 밖에 나왔던 다방 주인이 잘못하여 물에 휩쓸려 들어가자 그를 구한다는 게 그만 부인마저 빠졌단다. 후는 수업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눈을 창밖의 바다로 띄었다. 그때마다 후는 꼭 껴안고 물로 뛰어드는 젊은 부부를 생각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의 과거를 모르는 것처럼 또 이젠 아무도 그들의 죽음의 진상을 모른다. 추석날 오후다. 후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여느 날보다 일찍 선호인이 들렀다. 새 옥양목 적삼을 입었다. 선생님, 아들이 왔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말이다. 후는 통 알 수가 없다. 아들이 왔습니다. 제차 아들이 왔노라고 하는 선호인의 늘어진 눈시울에 눈물이 글썽 괜다. 아들이라니요? 네, 아들이 있습니다. 후는 선호인을 따라 대문 밖으로 나갔다. 거기 젊은 군인이 군모를 벗어들고 서 있다. 눈이 서글서글 큰 군인은 발을 모두어 서며 꾸벅 절을 한다. 작업복 기세, 육군 대위 계급이 반짝한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후는 그저 선호인과 군인의 얼굴만 번갈아 본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것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면목 없다는 듯이 또 한 번 머리를 숙인다. 단 둘이 살다 아들이 국민방위군에 소집되어 나갔더란다. 후에 돌아가 보니 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아무도 선호인의 행방은 모르더란다. 그 후 찾기도 무척 찾았단다. 그러나 그건 그저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기적이 바로 한 시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섬의 경비를 맡아 파견된 아들이 배에서 내려 찌부차를 타고 시장 앞 다리를 건너던 때란다. 길에 사람들이 꽉 모여섰더란다. 차를 세웠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건졌다는 것이다. 아들은 차에서 내렸다. 아버지를 잃은 뒤로는 어쩐지 횡사한 시체를 꼭 들여다보게 된 그였다. 그런데 그건 젊은 부부의 시체더란다. 그는 커다란 안도감과 함께 그 어떤 엷은 실망을 느끼며 돌아섰단다. 그때 바로 옆에 그는 기적과 마주 섰더란다. 참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후는 그저 잘 됐다고만 한다. 그 길로 선호인은 떠났다. 한 1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의 부대로 가는 것이다. 큰 길에까지 배웅을 나간 훈과 종과 또 박노인과 김노인이 늘어선 앞에 찌부차 뒷자리에 올라앉은 선호인은 얼빠진 사람 모양 말이 없다. 그럼 또 곧 찾아뵙겠습니다. 군인이 거수 경례를 한다. 영문을 모르는 종은 아까부터 군인만 빤히 쳐다본다. 부르릉 엔진이 걸린다. 군인이 운전수 옆자리에 올랐다. 막 차가 움직이는 때다. 선호인이 황급히 목을 차 밖으로 내민다. 선생님, 애기 잘 있어라. 다람쥐 도토리는 뒷산에, 아니 산엔 가지마. 그러고 박노인, 김노인. 지부차가 언덕길을 넘어선다. 돌아서는 종의 스웨터 양 호주머니엔 정말 알이 든 캐러멜이 한갑이 꽂혀있다. 땅거미가 내리깔리자 등대에 불이 켜졌다. 오른쪽에는 빨간 등,
왼쪽에는 파란 등, 긴 물댕기가 가물가물 움직인다. 달이 뜬다. 그 청홍 두 개의 등 바로 가운데로 수평선에 달이 끌어오른다. 멀리, 아주 멀리 금빛 파도가 훈의 가슴을 향해 달을 굴려온다. 딸애가 라디오의 스위치를 넣었나 보다. 무슨 드라마의 끝인가 기차가 들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누나, 누나, 이거 기차지? 그래. 기차는 배보다 커? 그럼, 바보. 배보다 빨라? 그럼. 연락선보다도? 그럼. 경비선보다도? 그럼, 바보야. 누난 기차 타봤어? 그럼. 두 살 때 피난길에 화물차 꼭대기를 탄 제가 무슨 그때 기억이 있다고 그래도 뽐낸다. 나도 기차 타봤음. 밖에 어두운 마루에 앉아 애들의 대화를 꺼내문다. 콜럼부스같이. 마당으로 내려선다. 바둑이가 마루 밑에서 기어나온다. 어느새 달은 꽤 높이 솟아올랐다. 가는 구름이 둥근 추석달에 가로걸렸다. 어디선가 색소폰의 그 목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집시의 달. 후는 맞은 쪽을 건너다 본다. 언제나 빤히 불이 켜져 있던 그 2층 창문은 캄캄하다. 어쩐지 이제 자기도 이 폭우를 떠나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 다시 달을 향해 선다. 밤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갈매기가 두 마리 훨훨 달을 향해 저 앞으로 날아간다. 오늘 읽어드린 소설 갈매기는 작가 이범선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인데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향토적이면서 또 서정적인 색채가 확실히 보이는 작품이었죠. 무심한 듯이 흐르는 구름과 너무나 한가로워서 마치 아무 사건 사고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섬의 전경은 우리가 그 분위기에 빠져서 안심을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우에 의해 그만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의 중심 인물인 훈이라는 사람이 이 섬의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는 전쟁 후에 육지 사람들처럼 불신과 갈등, 긴장감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따뜻한 체온이 서로 교차하는 정말 이상적인 꿈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훈이 이따금 들르는 갈매기 다방의 부부와의 관계도 사람 간의 정에 대한 그리움이 빚어낸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관계이죠. 이것은 이범선 작가의 인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또한 이처럼 이범선 작가는 그의 사상이나 철학을 나타내주는 초기 다른 작품들에서 휴머니즘과 서정성을 작품의 밑바탕에 깔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들에게 부담 없이 제시해 줍니다. 즉, 그는 자신의 사상을 마치 약을 처방하듯이 불쑥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낭만성이라는 달콤한 껍질로 감추어서 감각적인 통찰로 사회 문제들을 파헤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인 갈매기의 의미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훈은 갈매기 다방 부부의 죽음과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이 폭우를 떠나가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달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달을 향해 날아가는 두 마리의 갈매기인데요. 이 둘은 죽은 다방 부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만 달이라는 어떤 지향점을 고려해 볼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달을 향해 날아가는 두 마리의 갈매기는 그리움과 떠남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범선의 갈매기를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읽기
파피러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Acacia 안석주. 영섭이 도시락을 싸들고 이 길을 오간 지가 벌써 몇 해째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좁은 길가에 올망졸망한 가게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헐리고 커다란 길이 트이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것은 길 가장자리의 콘크리트를 쌓은 언덕 위로 새로운 문화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 점이었다. 번식력이 뛰어난 아카시아 나무들이 문화주택의 성곽처럼 숲을 이루게 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다. 벚꽃이 한껏 꽃망울을 환하게 터뜨린 뒤 사그라들고 나면 곧 아카시아 향기가 무성해지는 것이었다. 지금은 아카시아 가지가지마다 한아름 하얀 꽃다발을 안고 있는 계절. 아침마다 아카시아 숲길을 지나는 영섭은 그 향기에 온몸이 사로잡힐 듯했다. 영섭은 짧은 꽃길이 아쉽기라도 한 듯 코를 벌름거리까지 하며 꽃 향내를 들이마셨다. 이 자연에서 만끽할 수 있는 순수한 향취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았고 마음껏 마신다 해도 불안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영섭은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언제나 상반된 두 개의 감정을 안고 있었다. 꽃향기에 취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다가도 자신이 얼마나 밑바닥의 존재인가를 새롭게 깨닫곤 하는 것이었다. 그는 콘크리트 담 위에 떡 버티고 선 주택들을 휘 둘러보면 마음이 더욱 가라앉았다. 올망졸망한 가게들이 있을 때만 해도 매일의 일상처럼 마주치던 핏기 없는 얼굴들과 초라한 차림의 이웃들은 그래도 영섭 자신의 초라함까지를 덮어주는 듯 했었다. 하지만 이제 문화주택이 들어서고 그 집의 새 주인으로 이사온 사람들은 그의 초라함을 더욱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를 가장 주눅들게 하는 것은 문화주택에서 쏟아져 나온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산뜻하게 단발머리를 한 소녀들과 양복 반바지 차림의 사내 아이들이 나란히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영섭은 이들의 풍경이 자기와는 아주 동떨어진 세대처럼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정겹기만 하던 아카시아 그늘도 꽃향기도 생소하게 느껴졌다. 그런 순간 어느 집에선가 개 짖는 소리라도 터져나오면 그는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라도 짖어대는 것인 양 깜짝 놀라 마음이 줄다름치려 하였다. 영섭은 요즘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지나치다 싶으리만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아버지의 상을 당한 데 이어 아내마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경이 변화된 까닭이었다. 그는 늘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옆을 따라 걷는 듯한 아내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귀 밑에 속삭이던 아내의 가냘픈 목소리도 듣는다. 그때도 이맘때였으리라. 아카시아 꽃망울은 빗줄기에 촉촉히 젖어들고 있었다. 아내와 우산 아래에서 장래에 대한 화려한 꿈을 설계하며 걷던 옛일이 떠올랐다. 왜 부질없이 지난 일에만 붙잡혀 있는 건가 하고 자신의 약한 마음을 나무래 보지만 이 땅에 여전히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있음에 가슴 속에 새겨진 추억의 계절은 영원히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었다. 영섭이 살아서 이 땅의 흙을 밟고 푸른 하늘을 우러를 동안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그 추억도 영원하리라. 영섭은 지난 추억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통을 느끼는 자신이
병적이란 생각이 들었고 아내에게는 죄스러웠다. 그는 나날이 수척해져만 가는 얼굴을 볼 때나 걸음을 옮길 때 다리의 피가 마르는 듯한 느낌이 닿을 때 자신이 어떤 깊은 병에라도 사로잡혀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은 요즘 그를 보면 깜짝 놀라며 몹시 걱정을 해주곤 한다. 돈이 여의치 않아 이제나 저제나 병원에 가보는 것을 미루는 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결핵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었다. 폐병. 그는 두렵기보다는 자신이 애처로워졌다. 자신의 골격으로 보나 딱 벌어진 가슴을 보면 폐병 같은 것과는 무관하리라 싶었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신경은 자꾸만 예민해져 갔다. 아내가 산후에 세상을 떠난 것은 심장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지만 아내는 평소 자신의 폐에 대해서 무척 염려를 하면서 살았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녀의 불그레한 두 뺨, 굽은 듯한 가슴, 가냘픈 몸매는 폐가 약한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기도 했다. 영섭은 불안감을 느낄수록 아내에게 혐의를 두었다. 만약 아내가 폐병으로 죽었다면 자신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다가 그는 공연한 신경과민이라며 도리지를 쳤다. 내 몸이 이렇듯 고단한 것은 업무에 찌들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길을 펴고 사는 날에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그렇지만 이토록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파먹는 듯한 옛 추억이 자신의 의식이 없어지기 전에는 지워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영섭은 조금 전 자신의 기대가 허물어지는 느낌이었다. 오늘도 영섭은 회사에 출근하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머릿속이 어지럽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출근 시간을 어겨본 적은 없다. 이것은 윗사람에게 건실하게 보이려고 한 데서 나온 버릇이 아니오. 자기가 마땅히 지킬 것은 지킨다는 것. 특히 요즘 같은 때 정신을 한 곳으로 통일하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 출근 시간부터 지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장이 늘 말하는 시간 엄수에 대한 장황설과는 달랐다. 과장은 생산 능률에 있어서 시간을 잘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큰 관계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영섭은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엄수가 정신 통일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도리어 자기를 신경질적으로 더 나아가서 신경쇠약에까지 이르게 하는 자기 모순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간혹 깨닫고 영섭 스스로 자기를 향해 비웃을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를 영섭에게 솔직히 고백하라 한다면 그것은 늘 자기의 폐를 의식하는 까닭에 아침 공기, 그 상큼한 아침 공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영섭이 모자를 걸고 자리에 앉자 급사 아이가 차를 따라 놓았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영섭을 흘끔 올려다보면서 오늘은 어째 안색이 더 좋지 않으신데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으세요? 하고 넌지시 말을 건넨다. 이 급사 아이는 아마 이 회사 안에서 영섭을 위하여 마음을 쓰는 단 한 사람일 것이다. 비가 오면 묻지도 않고 영섭의 집에서 우산을 갖다 주고 담배 심부름으로 마코를 사오라고 구멍 뚫린 5전짜리 한 푼을 주면 제 돈을 보태어 10전짜리 피존을 사다가 슬쩍 놓고 자리를 비키는 때도 있다. 이런 때면 영섭은 그 아이를 불러 자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면 그 아이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웃으며 아니에요 하고 달아난다. 영섭은 또 이것이 미안해서 하루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낸다. 급사 아이에게까지 동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싶으면 그는 그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것은 꼭 그 아이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렇듯 자신이 이 세상에서 큰 모욕을 당하고 사는 듯해서였다. 이렇게 옹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신이 본디 타고난 성격 탓도 있지만 가난으로 하여 생긴 자존심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오늘은 들어오자마자 그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보고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것으로 미루어 심상치 않은 둘 사이이기에 그 아이가 바로 본 것이라 여겨졌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섬뜩하였다. 정말 그래 보이나? 영섭의 음성은 공허하게 들렸다. 아니에요. 그저 좀 안색이 안 되어 보이셔서요. 하고 급사 아이는 씽긋 웃고 가버렸다. 이때 과장이 들어왔다. 이 사람은 얼굴 생김은 크나 그 눈이라든가 귀의 생김, 콧날의 모양은 언뜻 보아도 신경질적으로 생긴 사나이이다. 안경을 써서 얼굴이 나이보다 아래로 보이고 눈이 잘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친근하게 굴대면 그 눈이 가물거리는 것과 제비꼬리같이 가느스름한 수염 밑에 약간 두터운 듯한 입술을 가볍게 놀리는 그러한 그의 눈과 입이 그의 출세에 큰 역할을 한 것이리라. 윗사람에겐 점잖으면서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겸손하면서도 잔소리가 많고 비록 부드러운 말투지만 바늘 같은 경구로 슬그머니 상대방을 누르는 것으로서 그는 이 회사에서 정평이 나 있다. 영섭은 차를 마시다 말고 일어섰다. 술이 아직도 깨이지 않은 탓인지 불에 데인 것처럼 벌건 과장의 얼굴을 힐끗 보며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하였다. 과장은 영섭을 옆으로 힐끗 보고는 자리에 앉았다. 김영섭 씨, 요새 어디가 불편해요? 젊은 사람이 수염이 길어서 그런지 퍽 어두워 보이는군. 하며 그는 신문을 펴들고 본다. 네,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수염을 못 깎았습니다. 영섭은 말을 마치고 슬그머니 자리에 가 앉았다. 과장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영섭을 힐끗 돌아보고는 씽긋 웃으며 신문을 다시 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초인종을 친다. 급사 아이가 달려왔다. 그 아이가 과장 옆에 와 섰건만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그는 건성으로 인환아! 하고 불렀다. 인환은 급사 아이의 이름이다. 인환이는 과장 옆으로 다가섰다. 네, 부르셨어요? 과장은 그제서야 인환을 쳐다보았다. 냉수 한 그릇 가져오느라. 인환이 냉수를 떠오자 그는 단숨에 들이키고는 혀끝으로 수염을 훔쳤다. 이때 중역실의 급사 아이가 왔다. 전무님께서 좀 오시래요. 과장은 옷매무새를 고치고 중역실로 들어갔다. 영섭은 급사 아이에게도 들은 이야기지만 과장에게서도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맥이 풀려서 일이 통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얼마 뒤에 과장이 돌아왔다. 그는 다시 신문을 뒤적거리다가 접어서 테이블 위에 밀어놓고는 깔쭉깔쭉한 턱의 수염을 어루만지며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더니 영섭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내가 권할 것은 못되지만 술을 좀 마셔보지. 그러나 술을 마시던 사람이 벼랑간 술을 끊게 되면 그것도 병이 된다니까. 앞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웃음을 참는 것인지 고개를 숙인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술을 마시면 이젠 머리가 몹시 아파서요. 그야, 누구나 술 마신 그 이튿날은 매일 반이지. 그렇다고 술 안 마시는 이들은 너무 졸해 보여서 무슨 일을 같이 하기가 좀 무엇하더구먼. 그건 그렇기도 해요. 영섭이 선뜻 그의 말에 동의한 것은 자신이 제일 마음에 꺼리는 그 화제가 너무 길게 가는 것이 싫어서 피할 생각에서였다. 그런 한편으로 작년 어느 때인가 영섭이 술이 과해서 결근을 했을 때 젊은이가 술을 그렇게 함부로 마셔서야 되겠나?
하던 그때의 말과 술을 마시라고 권유하는 지금의 말이 다르니 우습기도 하였다. 만일 그의 말대로 앞으로 술을 계속하다가 혹 결근이라도 한번 하면 옛말이 또 되풀이될 것이었다. 어쨌든 과장이 자신을 위하여 걱정해 주는 것만은 감사하였다. 저렇게 교활한 사람에게도 따뜻한 정은 있었나 보다 싶었다. 오후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도 급사 아이의 말과 과장의 말이 귀에 쟁쟁하여 일도 안 되고 마음이 산란하였다. 과연 내가 병이 든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온몸에서 식은땀이 다 났다. 시계가 오후 4시를 쳤다.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영섭의 책상 옆으로 다가왔다. 이따 나 좀 보고 가시오. 하고서 은근한 눈치로 영섭을 보고는 팔을 거두며 밖으로 나간다. 세면장으로 가는 모양이었다. 얼마 후 과장은 이마 위의 머리털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들어왔다. 아차, 이발을 할 건데 괜히 세수를 했군. 과장은 혼자 중얼댄 말이나 영섭의 앞에 서서 하는 말이니 그대로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영섭은 빙그레 웃어 보였다. 영섭이 이렇듯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예민한 것도 병이라면 병이었다. 자, 나하고 같이 나가봅시다. 과장은 모자를 내려서 쓰고 양복 저고리 깃을 바로 고친 다음 단장을 팔에 걸었다. 영섭은 과장이 갑자기 웬일일까 하면서도 모자를 쓰고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회사를 나서서 전차에 올랐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영섭은 요사이 번잡한 데를 피해 다녔던 터였으므로 너무 번잡한 데면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물었다. 우선 이발을 좀 같이 하지. 나는 어쩐지 경성역 군내 이발소가 정이 들어서. 어쨌든 거기에서 이발하고 그곳에 식당도 있고 하니 목부터 축이면서 어디 좋은 데를 생각해 봅시다. 영섭은 오늘 과장의 말 맞다나 그동안 끊었던 술을 마시면 심기가 어떨까 하였던 터였다. 과장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듯 하였으므로 아무튼 오늘은 그가 하라는 대로 해보기로 하였다. 젊은이가 그게 뭐요? 그 깨끗한 얼굴을 그 모양으로 만들다니.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하루라도 수염을 밀지 않으면 온종일 맘이 찌뿌드한데. 경성역 군내 층계를 오를 때까지 과장은 계속 잔소리였다. 영섭은 얼굴이 벌개졌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일깨워주는 것이 불쾌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였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석 달에 한 번쯤 깎는 머리, 수염도 덥수룩해져야 면도를 하곤 하는데 그 칼이라는 것도 오랫동안 갈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가죽 혁대에다 썩썩 문질러서 쓰기 때문에 이가 빠지고 날이 무딜 대로 무뎌져서 수염을 깎으려다가 제사를 베기 일쑤였다. 어느 때 정말 보기 흉하면 가위로 추스르기만 하는 것도 요사이는 만사의 의욕을 잃어 그런지 그나마 다 잊어버린 지 오래다. 또 면도칼을 문지르던 혁대도 그 칼에 허리를 잘려 지금은 헌 넥타이로 양복 허리띠를 하니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한참을 쩔쩔매면서 그 허리띠를 풀게 된다. 그럴 때마다 아무래도 혁대를 사야 할 텐데 하면서도 돈이 생길 때면 잊어버리고 해서 이제는 그 넥타이 허리띠로 낡을 대로 낡아. 어느 때는 이것이 옹매졌기 때문에 끓으려면 눈물이 나오도록 쩔쩔매는 때가 있다. 지금 영섭이 그것을 떠올려 보니 스스로도 우스워져서 픽 하고 웃음이 나왔다. 왜 그러나? 과장은 자기 말 끝에 영섭이가 웃은 줄 알고 좀 불쾌해진 모양이다. 아닙니다. 기침이 좀 나와서요. 영섭은 기침을 두어 번 했다. 어째 몸이 그렇게 약하담? 약을 좀 먹어야겠구먼. 과장의 말이 끝날 즈음 두 사람은 이발소 문 앞에 다다랐다. 마침 이발소 안에는 손님이 없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회전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옆 거울, 뒷 거울에 비친 여러 개의 자기 모습을 보고 자신을 입체적으로 관찰하는 행운을 얻은 듯이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하였다. 과장의 뒤통수는 반들반들하게 머리가 빠져 있었다. 영섭은 그것을 보고 당신도 이미 허물어져가는 인생이구려 하고 마음속으로 뇌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았으면 그렇게 조바심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법도 한데 과장은 여전히 삶에 급급해한다. 그러해서 그의 밑에 있는 미래가 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전전하는지 그는 알기나 할까? 그가 생활을 위해 직장에 목을 걸고 있는 거라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죽으면 다 함께 흙 속에 묻혀 썩어갈 몸이건만. 과장은 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 영섭은 그가 좀 더 너그러워지길 바라며 마음의 소리를 과장의 영혼에게 보냈다. 영섭은 스스로의 생각에 도취되어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이러는 나는 저 과장보다 앞선 사람일까 돌이켜보았다. 과장도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앞선 점도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아름다운 공헌을 한 것이 있던가 생각하니 자기도 그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인간같이 느껴졌다. 아하, 그의 마음의 비명이 숨결을 모아서 탄식이 되었다. 이발사는 영섭의 그 기다란 머리털을 무자비하게 깎기 시작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이발사는 털이면 깎을 줄만 알았지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라든가 그 머리 생김을 보아가며 깎는 것 같지는 않았다. 상고머리면 누구나 일본 상인 머리같이 갈라붙이는 머리면 꼭 똑같은 자리를 가르곤 하였다. 이발소에 붙여놓은 이발 견본화를 일종의 법정같이 믿는 자들이 이발사이다. 영섭이 이발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도 있었다. 과장은 깎지 않아도 좋을 머리를 깎고 있는 듯했다. 의례 그만한 나이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만 이발 기계로 바짝 밀고서 위만 가지런히 남겨서는 갈라붙인다. 그것은 희게 센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일종의 묘방인지도 모른다. 영섭의 머리가 다 깎여지고 면도가 시작되었다. 더운 수건으로 입과 턱을 찜질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잠시 후 이발사는 수건을 치우고 커다란 칼로 덥수룩한 수염을 밀기 시작하였다. 면도가 끝난 뒤 머리를 감기고 얼굴에 화장수를 발라주는 등 안마까지 받고 나서야 영섭은 이발사에게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았다. 거울 앞에 선 영섭은 매끈하게 다듬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기분이 저기 상쾌해졌다. 어떻소? 정신이 나지? 나도 기분이 아주 상쾌한데? 과장이 이발료를 치르며 말하였다. 네, 한결 마음이 상쾌하군요. 그럴 거요. 과장이 앞장을 서고 영섭은 그 뒤를 따라서 어느 술집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식당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김구는 아마 삐루쯤은 한 박스 이상은 할걸? 나도 삐루를 좋아하지만 요즘은 삐루를 많이 마시면 신경통이 생겨서. 저야 얼마 마시겠습니까? 마시는데도 풋술이지요. 그런데 독일 같은 데는 삐루를 차 대신 마시기 때문에 알코올이 적게 들어서 그런지 취하지 않는다는데 여기 것은 알코올이 많다더군요. 삐루가 속에 들어가면 더운 것하고 찬 것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럴까요? 제 생각에 남아 그래서 신경통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은데. 글쎄, 어쨌든 시원한 맛에 마시니까. 사실은 술이라는 게 그리 좋은 것은 아니래도 만약 이 술이 없었더라면 인생의 절반은 무의미했을지 모르지. 나도 사실 건강을 생각해서는 먹지 말자 하지만 고민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것을 잠시라도 잊으려면 이것이 있어야 하거든. 김군도 아이를 낳고, 참, 김군에게 아이가 하나 있다고 했지? 그래, 아이나 많이 낳고 집안 살림이 점점 커져가고 하면 남모르는 고민도 그만큼 늘지. 몇십 명씩 소리 나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 혹 내가 술에 너무 취해서 들어가면 집안 사람들이 나를 위해 걱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술로 폐가 망신하고 나면 저들이 밥줄이 끊어질 것을 생각해서들 그러는지 알 게 뭔가. 불쌍한 것들이지. 나 한 사람에게 생활은 물론 운명까지도 내맡기고 있으니 딱하기도 하지만 가엽단 말이야. 자, 어서 들지. 과장은 영섭의 잔에 삐루병을 기울인다.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과도기에 있어서는 모두가 희생이죠. 얼마 동안은 하는 수 없지요. 자, 드십시오. 저만 마시는 것 같습니다. 영섭이 과장의 잔에 술을 따랐다. 어두워져야 아무데라도 갈 것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마시고 이야기나 하지. 그런데 월급 생활로 그래도 집칸이나 장만하고 비록 손바닥만한 것이지만 전답도 있고 한 이는 나뿐인 것 같은데 사실 월급 가지고 그만한 식구를 거느릴 수 있겠나? 자네도 지금부터 그런데 유의를 하지 않으면 그저 월급쟁이로 밤낮 그 턱일 테니. 그런 일로 어떤 때는 자네뿐 아니라 우리 과에 있는 이들 걱정에 내가 밤잠을 못 자며 근심하는 때도 있다네. 누가 들으면 거짓말 같다고 웃을 리도 있을지 모르나 남의 윗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그 자리에 앉아보면 누구나 될 것 같지만 첫째는 포용력이 있어야 하고 또 우두머리 될 만한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소? 남의 일은 다 쉬워 보이기도 하겠지만 김군, 나를 믿으시오. 피차에 믿읍시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어디고 다른 자리에 옮겨갈 것 같아 하는 말이네만 만약 후임자를 생각한다면 중역들이 다른 데서 데려오기 전에 내가 보기에는 김군밖에 적임자가 없다고 보네. 혹 중역들이 자기 사람을 쓰려고 우긴다 하더라도 내 자리에 둘 사람이면 내게도 의향을 물어보고 결정할 것이니 그렇다면 일이나 그곳 공기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김군이 나을 것 아니겠소. 김군이 내 팔이 되어 애써 주어야겠소. 별 사람이 있겠소? 누구나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자, 한 잔 더 드시지. 과장은 의기양양해져서 술을 따르며 영섭을 보고 벙글벙글 웃는다. 영섭 자신도 과장의 기분이 좋아 보여서 마음이 편안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과장이 그동안 자기를 복가대기는 하였으나 속마음으로는 자기를 버리지 않은 것 같아서 고마웠다. 두 사람은 어지간히 술기운이 돌았다. 자, 이제 그만 나가볼까? 과장은 손수건으로 수염에 묻은 삐루 거품을 훔치고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다. 그러시죠? 저는 오랜만에 마셨더니 어찔합니다. 영섭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아서 눈을 감았다 떴다. 온몸에 술기운이 퍼져서 그런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으나 과장이 서두르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일어섰다. 그럭저럭 7시가 되었군. 술 마실 때는 이야기를 두어 마디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가는구려. 과장은 카운터에 가서 돈을 치렀다. 두 사람은 역 군내를 빠져나왔다. 해가 긴 까닭에 저무는 햇살이 아직도 동편 빌딩들을 눈이 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요리집을 갔으면 좋겠으나 무슨 흥미가 있어야지. 기생시간 대주로 가는 셈이니까. 또 요새 기생들은 얼굴만 반반하면 인류라니까. 김군도 아마 그런 데는 비유가 맞지 않을게요. 젊은이에게는 그래도 모던한 게 좋을 테지. 어디 산뜻한 데를 구경해 봅시다. 가만, 카페 같은 데는 우리가 갈 데가 못 되고. 어디 젊은이 덕에 나도 젊은 기분 좀 내봅시다 그려. 바가 좋지. 가만 있자.
옳지. 저번에 어느 시골 친구가 오는 바람에 한번 가본 데가 있는데 그것이 조용하고 마담도 소위 인텔이라는 것이 김군이 퍽 좋아할 것 같군. 자, 가지. 과장이 앞서서 전차 정류장을 향하여 갔다. 영섭은 과장이 자기 의향을 물어보는 것 같으면서도 영섭의 의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혼자 자문자답하며 결정하는 폼이 우스웠다. 젊은이 덕에 젊은 기분을 내보겠다는 것이 가벼운 말이지만 재치 있는 말도 같았다. 그리고 나이 먹은 이들의 비애가 풍기는 것 같아 씁쓸했다. 이들은 전차에서 내려 본정통으로 들어섰다. 상점들이 늘어선 곳을 못 미쳐 좁다란 골목으로 들어서서 붉은 등에 바 출입구라고 쓴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 집 마담이 조선 여자인데 아주 세련되었어. 영어까지도 곧잘 알더구먼. 그런데 나는 나이가 먹어 이런 곳에 오기가 채신이 없어 보여. 그러니 김군이 앞서 들어가게나. 과장이 영섭의 등을 슬그머니 떠들었다. 저도 이런 곳이 처음이라서 좀 서먹서먹한데요. 하하, 무슨 소리? 젊은이가 이런 데서도 용기가 없다면 말이 되겠나? 영섭은 속으로 이런 것에 무슨 용기가 필요한가 싶었지만 어쨌든 들어가 보기로 하고서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밖은 아직도 해가 있는데 바 안은 이미 밤이었다. 푸르스름한 전등불빛이 어디서 비추는 것인지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사람을 끌어들이는, 더구나 술기운 있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 무엇이 그 안에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나 아까 과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던 그 마담은 없었다. 예, 마담 어디 갔니? 과장이 카운터에서 접시를 훔치는 아이에게 소리쳤다. 네, 목욕 갔어요. 그 아이도 조선 아이였다. 간 지 오래되었니? 네, 한참 되었어요. 곧 오실 거예요. 과장은 저기 안심이 되는 모양이다. 우선 차라도 가져오느라. 무엇을 드시겠소? 아이스커피나 한 잔씩 할까? 예, 아이스커피 두 잔만 가져와. 과장은 영섭의 의사를 존중하는 듯 하면서도 이렇듯 모든 게 독단이었다. 나는 이런 조그만 일에도 남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이요 하는 듯이 그 눈치만 살짝 보이고는 물론 너는 내 말에 복종할 테지 하는 식으로 해치우는 그 버릇이 이 바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예, 그 레코드나 좀 틀려무나? 심심하구나. 김군도 음악을 좋아하시겠지? 우리는 베토벤이니 모차르트니 슈베르트니 하는 악성의 이름은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그들의 음악을 조선 가곡이 귀에 젖은 사람들이야 어찌 알겠습니까? 사실 너무 고상해. 재즈나 한 곡 좀 틀어라. 과장의 그 떠드는 모양으로 보아 그는 꽤 흥겨운 모양이다. 아이가 레코드를 틀고는 아이스 커피를 가져왔다. 이때 문이 열리며 금방 도가니 물에서 빼낸 유리 항아리 같은 마담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목욕기구를 넣었을 듯한 고무주머니가 들려있다. 안녕하세요 하고 마담은 환호하면서 과장 앞으로 뛰어오다가 낯설은 영섭을 보고는 주춤했다. 그 여자는 영섭을 옆눈으로 슬쩍 보고는 과장 옆에 와 앉았다. 그동안 왜 통 안 오셨어요? 다른 데 좋은 일이 있었던가 보군요. 마담은 과장과 꽤 친분이 두터운 듯 보였다. 만약 낯설은 영섭만 없었으면 과장에게 응석이라도 부릴 것 같이 둘 사이가 허물이 없으면서도 은근해 보였다. 천만에! 바쁜 몸이, 게다가 나이 꽤나 먹은 사람이 이런 데를 자주 다니면 되나? 어쩌다가 기분도 낼 겸 스트레스도 풀 겸 다니는 게지.
한참 내 좋은 친구를 한분 소개하지. 이분은 우리 회사에 같이 계신 분인데, 김군. 자, 이 마담은 샬리라는 이 바이 마담인데 인사하시지. 과장은 샬리라는 여자와 말을 더 주고받으면 영섭이 앞에서 창피한 꼴을 보일 것 같아서 그랬는지 슬쩍 영섭과 인사를 시키면서 그 거북한 대화의 끈을 흐트려 버렸던 것이다. 과장은 말을 마치고는 너털 웃음을 웃어 보인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샬리예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샬리는 금세 수줍은 표정으로 두 뺨이 붉게 타며 고개를 숙여 영섭에게 인사했다. 네, 그러세요. 저는 김영섭이라고 합니다. 퍽 좋으신 이름이시군요. 샬리 템플과 친척지간은 아니십니까?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좋은 이름이십니다. 움츠렸던 영섭의 마음도 오랜만에 여자를 대하니 풀리는 듯했다. 그는 샬리와 말을 주고받으면서 죽은 자기 아내와 마주앉아 그 아내의 이름을 가지고 논란하던 지난 날이 생각났다. 그 아내의 이름은 천주교에서 세례명으로 받은 마리아였다. 그래서 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건 내 아들이 아니겠군요. 하느님의 아들이지.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하느님의 아들을 낳았다 했으니까 말이오. 하고서 두 사람이 웃던 생각이 났다. 호호호. 김상은 처음 뵙지만 말씀을 퍽 잘하시는 게 재미있으신 분일 것 같아요. 샬리가 흥겨워진 모양이었다. 이제 알았지만 김군도 농담을 잘하는군. 그런데 샬리는 김상을 처음 보자마자 반한 모양인가? 어쨌든 좋구먼. 젊은 사람들의 정열을 막을 수가 있나? 두 분이 앞으로 잘 지내보시지. 두 분이 다 외로운 모양이니까. 그러면 김상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저런, 그럼 너무 늦으셨군요. 아니지. 서양 사람들을 보고 말하자면 지금이 제일 좋으신 때이군요. 샬리는 흑진주 같은 눈동자를 반짝 빛내며 명랑한 어조로 말했다. 민감하기도 하지. 외로운 몸이라는 것만 듣고도 결혼을 안 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다니. 어쨌든 두 분이 친해보시오. 그렇다고 속되게 사귀면 안 되고 피차에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이 좋아요. 자, 심심하구먼. 술 좀 가져오지. 김군, 삐루루 할까? 삐루루를 마신 끝이라 다른 술을 섞어 마시면 위를 버릴 테니. 그래, 삐루루 가져와. 안주는 야채 사라다가 좋겠군. 과장이 담배를 물자 샬리가 성냥을 그어대었다. 과장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담뱃갑에서 다시 한 개피를 꺼내어 제 입으로 피워서는 영섭에게 건네주며 의미 있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잠깐 실례하겠어요. 샬리는 일어서서 두 사람에게 예를 하고 나서 다시 영섭에게 생긋 웃어 보이고는 카운터 뒤로 갔다. 여자는 저만 하면 괜찮지 않소? 그래도 미인축에 들걸? 과장은 담배 들은 손의 새끼손가락으로 수염을 매만지며 말했다. 좋군요. 김군 눈에도 그렇게 보일 줄 알았어. 내 눈이 아직 무디진 않군. 두 사람은 시원스레 웃었다. 아이가 삐루를 가져오자 한 잔씩 따라놓고 바라만 보았다. 10분쯤이나 지난 뒤에 샬리가 화장을 하고 나왔다. 목욕을 갓 한 얼굴에 새로 한 화장이 잘 먹어서 함박꽃같이 고왔다. 두 팔과 가슴과 등떨미를 드러낸 양복 사이로 보이는 윤택한 살결이 무척이나 고혹적이었다. 윤기 흐르는 단발의 까만 머리가 백옥 같은 이마에서 나풀거렸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웃으며 그녀가 이 편으로 올 때 과장은 정신을 잃고 바라보았다. 샬리가 그들 가까이 오자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조금은 고급스러운 향기가
영섭의 후각을 자극하였다. 그 향기는 영섭이 집에서 회사로 가는 길에서 맡던 아카시아 향기 같았다. 영섭은 그 길에서 늘 하던 버릇처럼 이 여자의 고운 육체에서 풍기는 향취를 숨소리 없이 들이마셔 보았다. 자, 드세요. 샬리가 과장과 영섭의 잔에 술을 따르고는 영섭을 슬쩍 보며 권한다. 영섭은 샬리의 눈을 보면서 무엇인가 자기를 얽어매려는 듯한 야릇한 매력을 느꼈다. 영섭은 술을 반쯤 비우고는 잔을 내려놓았다. 처음 뵙는데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김 선생은 예술가 같으세요? 샬리는 굳게 담은 영섭의 입에서 어떻게든 말을 터뜨리게 하려는 수작이다. 영섭은 쓸쓸히 웃었다. 요새 젊은이들은 모두 예술가 같다는 표현을 잘 쓰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대체 샬리는 김상의 무엇을 보고 하는 말이지? 과장은 이렇게 샬리의 말을 거들면서도 내심 샬리와 영섭이 만나자마자 벌써 그들의 눈이 속삭이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해하는 눈치다. 왜요? 김상의 눈만 보셔도 그렇지 않아요? 얼굴 전체가 예술가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샬리가 이렇게 말하고는 영섭을 보며 실눈을 해가지고 웃었다. 예술가가 안 되면 안 될 얼굴이 따로 있나? 그건 난생 처음 듣는 말인데. 어쩌면 첫눈에 그렇게 홀딱 반한담? 바른 대로 말을 해. 이렇게 다그치며 과장이 웃자 두 사람도 따라서 웃었다. 조금 있다가 과장이 전화를 하러 카운터로 가자 샬리가 영섭의 옆으로 와 앉았다. 김선생, 자주 오세요. 오실 때 제가 있는지 전화로 물어보시고 오세요. 내일 오시겠어요? 그제야 샬리는 비로소 조선말을 내놓았다. 영섭은 샬리의 탄력 있는 팔이 자기의 팔을 휘감고 손까지 잡자 가슴이 두방망이질하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가 왜 이리 서두나 하면서도 인생의 살만한 의미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았다. 내일은 틈이 없는데요. 어쨌든 올 땐 전화를 하고 오지요. 그러세요. 그럼 곧 한번 오세요. 오실 때 혼자 오셔야 해요. 네, 혼자 오지요. 영섭은 자기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용기 있게 대답을 못하였다. 샬리는 영섭의 어깨에 그 곱살스런 손을 얹고는 영섭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본다. 너무 바짝 보았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은 영섭의 눈 아래서 붉게 움직이며 하얀 이가 가지런히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의 긴 속눈썹 깊숙이 무엇인가 애소하는 듯한 눈동자가 서글서글하게 빛나며 자기의 얼굴 위로 향하고 있었다. 영섭도 웃었다. 그가 웃자 샬리는 금세 고개를 떨구고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다시 영섭의 손을 꼭 쥐어주고는 일어서서 자기 자리로 갔다. 이때 과장이 돌아왔다. 그래, 그동안 재미있는 이야기 좀 나누었나? 군자는 그런 때에 피해주는 게 예의지. 김군, 이제 그동안 오래 묵었던 우울증은 좀 풀렸는가? 어느 회사를 다 둘러놓고 보아도 나 같은 과장은 아마 없을걸세. 부하를 생각하다 나중에는 애인까지 구해주는 일까지 하니 말일세. 세 사람은 또 웃었다. 이래저래 이들은 취하였다. 영섭과 과장은 밤 11시나 되어서야 그곳을 나오게 되었다. 나올 때 문간에서 샬리는 영섭의 손을 또다시 꼭 쥐어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꽃수건을 영섭의 양복 윗주머니에 반쯤 걸치게 끼워주었다. 과장은 취해서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 영섭은 얼른 그녀의 손을 쥐어주고 나왔다. 샬리는 이들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문간에 서 있었다. 과장과 영섭은
종로 내거리에서 헤어졌다. 영섭이 조금 걸어오다가 돌아보니 과장은 인력거를 타려고 하고 있었다. 영섭은 오늘 일이 꼭 꿈만 같았다. 과장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돌변한 것, 또는 아무리 그런 곳에서 노는 여자라 하더라도 샬리가 자신에게 애틋한 시선을 주던 일, 여태껏 그가 살아오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 밤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샬리는 누구에게나 친절히 굴어야 할 처지이나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사랑까지 분배할 것 같은 여자는 아닌 듯 보였다. 혹시 약한 마음 때문에, 혹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육체가 더럽혀졌을지라도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두 번 이상 바칠 수는 없을 것이다. 첫사랑은 경험했으리라. 그러나 그 첫사랑에 실패를 하였다면 다음으로는 거기에 대한 복수라든가 고독 때문에 맺어지는 사랑일 것이다. 영섭은 종로 야시장으로 들어섰다. 야시가 한창이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귀를 때렸다. 그 중에는 시골 사람을 붙들고 물건을 만져만 보고 사지 않는다고 떼를 쓰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다. 술이 취한 영섭은 한참 동안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잠깐 사이에 시골 사람이 달려들어 장사꾼의 뺨을 때렸다. 뺨을 맞은 장사꾼과 시골 사람이 붙어서 싸우기 시작했다. 물건들은 이 두 사람의 발길에 흐트러지고 짓밟혔다. 순사가 왔다. 순사가 오자 싸움은 제지되었다. 사람들이 다 헤어진 뒤 그 장사꾼은 주저앉아 물건을 거두며 울었다. 영섭의 머리는 다시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는 픽 웃고는 활개를 치며 걷기 시작했다. 영섭은 지금 아카시아 길을 간다. 고요한 밤, 바람이 살랑이는 이 길은 아카시아 향기로 가득 찼다. 영섭은 언뜻 그 샬리라는 여자의 얼굴 어느 구석인가가 자기의 아내와 닮은 곳이 있는 듯함을 깨달았다. 그 눈이, 그 입이, 그 음성이 묘하게도 비슷했다. 어쩌면 그 이상으로 자기의 아내와 닮은 데가 많은지도 모른다. 다만 아내보다 나이가 약간 적은 듯할 뿐이다. 이상한 일이라 생각했다. 언뜻 그는 아내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났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자 아내와 아내의 여동생 두 자매는 외가에서 길러졌다. 그러나 외가가 파산을 하게 되자 그 가족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영섭의 아내는 어느 서양 여성교사 집에 있게 되고 그 동생은 동경으로 가는 외숙을 따라갔다. 그 뒤에 외숙이 그곳에서 죽자 그 동생의 소식은 지금까지 묘연했던 것이다. 혹 그 여자가 아닐까? 영섭에게는 어떤 영감이 스쳐가는 듯했다. 자기 아내의 말에 의하면 그 동생과는 닮은 데가 많다고 하였었다. 영섭은 지금 곧 다시 돌아가서 그 진위를 알고 싶었다. 그러나 자기가 술이 취하여 환각에 사로잡힌 거라고 생각했다. 요사이 아내를 많이 생각했던 터라 그런 착각도 있을 법했다. 아무리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매라도 그렇게 닮을 수는 없다. 인류가 아무리 셀 수 없을 만치 많다 해도 다 다른 외모와 골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자기의 착각 아니면 혹 약간 비슷한 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때의 분위기 때문에 언뜻 똑같게 보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혼자 웃었다. 자신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라 위로하였다. 내가 죽은 아내를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모두가 병이 있는 까닭이다. 신경쇠약증이나 폐병에 가까운 중병일 것이다. 저는 폐가 약한 것 같아요. 하던 아내의 말이 언뜻 생각이 났다. 그렇다. 내게도 아내에게서 그 병균이 옮아서 그것이 번식하는 것이리라.
그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다면 나의 일생도 그만인 것인가? 그는 불현듯 쓸쓸한 자기의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때 그의 눈앞에 허우적거리며 울고 덤비는 어린 아들이 나타났다. 영섭에게는 귀여운 아들이었다. 그와 아내가 결혼한 지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생겨나서 제 어미가 죽던 날에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와 아내와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영섭의 모든 소망을 차지하고 있는 아들이었다. 영섭은 그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꾸짖었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자기가 그 어린 생명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았다. 영섭은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는 지금 그의 어린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복슬복슬한 아들의 손이 자기의 턱을 어루만지며 코를 쥐고 흔드는 환영이 어리었다. 영섭은 두 팔을 벌렸다. 그리고 소리쳤다. 일성아! 그러자 일성이는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배가 고파서 우는 환영으로 나타났다. 아, 가엾은 생명아! 하고 그는 소리를 내어 울며 걸음을 더욱 빨리 하였다. 영섭의 아내는 해산을 하자마자 그날로 죽었다. 어린아이는 암죽으로 며칠을 살렸으나 말라가기만 하여 유모를 대었다. 영섭의 늙은 어머니가 몸이 성했으면 모르되 중풍병으로 여러 해 고생을 하다가 끝내 반신불수가 되어버려 거기에 의지할 수도 없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노모가 성한 몸이어서 며느리의 해산을 잘 도왔으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오. 또 어린아이도 암죽을 먹이나마 아무 탈이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어린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기로 시름시름 하는데 영섭은 앞길이 캄캄했다. 이곳저곳 수소문에서 유모를 하나 구하니 밥 짓는 식모 월급 주랴, 유모 월급 주랴, 어머니께 약을 대랴, 넉넉지 못한 월급으로 근근히 꾸려가자니 식모도 툴툴, 유모도 툴툴. 게다가 식모와 유모가 배가 맞아서 반신불수된 노인을 은근히 괄시하고 똥, 오줌 심부름도 하기 싫어서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영섭이 퇴근을 하여 돌아와서는 손수 치우기도 하였다. 사실 식모나 유모도 먹고 살기 위해 그런 일을 한다지만 남의 집 늙은이 똥, 오줌 받아내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었다. 그래서 식모는 한 달에도 두 번, 세 번 바뀌는 때도 있었으나 이번에 들어온 유모만은 늘 찡찡 울면서도 제 것을 먹여기르는 아이에게 정이 들고 또 어미 없는 자식이라 가엾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제 친자식같이 길렀다. 유모의 젖꼭지가 어린애의 입에 길이 들자 유모는 아이에게 더욱 애착을 갖게 되었고 아이는 유모의 젖꼭지까지 만지작거리게 되었다. 어느 틈에 비쩍 말라가던 아이가 이제는 제법 토실토실하게 살이 올랐으나 간기가 심하여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게 될 때에는 유모도 짜증을 냈다. 유모는 젊었다. 젊고도 어딘지 여자다운 고운 태가 자르르 흘렀다. 이 여자는 신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박을 맞은 여자로 모양새가 퍽 얌전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젊기 때문에 영섭의 신세를 이해했고 동정했으며 어느 때는 눈물까지도 흘렸다. 얼마 전 식모가 또 나가게 되었다. 유모는 밥을 짓고 집안을 치우는 일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어린애의 젖먹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였다. 아이에게 젖을 몰아서 먹인 탓인지 아이가 간기가 부쩍 심해졌다. 어제 저녁에는 너무도 그 간기가 심하여 경기를 했다. 영섭이 밤중에 뛰어나가 약을 사 먹인 것이 효험이 있었는지 오늘 아침에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는 제 아비의 코를 쥐고 흔들기까지 하였다. 유모는 아이가 죽으면 자기의 큰 과실이 될까봐 애를 태우다가 아이가 회생한 것을 보고는
저기 안심이 되었는지 허탈하게 웃었다. 영섭도 마주보고 웃었다. 유모와 영섭은 처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웃게 된 것이다. 유모에게는 그것이 기쁨을 준 모양이었다. 그녀는 영섭이 출근한 뒤 아이를 안고 온종일 혼자 즐거워했다. 그런데 오후 4시쯤부터 아이는 다시 간기를 시작했다. 유모는 혼자서 쩔쩔매며 애를 태웠다. 기름에 팥뿌리를 달여서 먹이는 등 별별 짓을 다 해도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다. 유모는 혼자 엉엉 울고도 싶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어린애만 두고 나갈 수도 없어 동네에 아는 옆에네를 불러서 한의사를 불러오라 하였다. 가기가 싫어서 간신히 갔다 온 그 여자는 의사가 없다는 말을 전하였다. 어린아이의 손끝 발끝이 더욱 새파래졌다. 영섭이 자기 집 앞에 다다랐다. 밖에서 어린애 소리는 나오지 않고 흑흑 느껴 우는 여인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영섭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가슴이 덜컹하였다. 그는 어젯밤 일성이가 앓던 모습을 생각하고는 그것이 그 아이의 죽음을 예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방정맞은 생각이 스쳐갔다. 오늘 아침 그 아이가 눈을 초롱초롱 뜨고서 자기를 쳐다보며 코를 쥐고 흔들 때 그는 반가운 마음에 웃기는 하면서도 마음은 서글펐다. 어미 없는 자식이 남의 젖을 물고 사는 처지가 가여워서였기도 했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흐렸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간혹 정신이 또렷해지는 일이 있지만 눈만은 죽음의 빛으로 흐린 법이었다. 그것은 그의 아내도 그랬었다. 이 아이가 멀지 않아 가겠구나 하고 영섭은 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언짢았으나 어린아이의 간기라는 것은 그렇다가도 깨끗이 낫는 수도 있어 안위하고서 회사에 나갔고 또 과장과 술까지 먹은 것이다. 영섭은 대문을 들어설 때 다리가 무거웠다. 죽었으면 어떻게 하나? 그는 일성이마저 없어지면 미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병이 들지 모른다. 영섭이 마루 끝에 앉는 소리가 나자 유모가 뛰어나왔다. 큰일 났어요. 유모가 부르짖었으나 영섭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유모의 울음을 듣고 만사가 이미 결정된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아이가 암만 해도 유모는 흐느끼며 목석같이 서 있는 영섭의 무섭게 뜬 눈을 보고 입술을 떨었다. 그럼 죽지는 않았나요? 영섭은 유모의 암만 해도 란 말에 아직 아들의 생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조금 숨을 돌렸다. 그는 구두를 벗고 마루로 올라섰다. 오늘 종일 아이가 간기가 나서 금방이라도 죽을 듯 했어요. 아기 혼자 두고 의사를 부르러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하도 답답하기에 옆집 사람에게 부탁을 했더니 의사가 없더라지요. 그래 기름을 끓여 먹었더니 조금 나은 모양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유모는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도 새파랗게 죽은 얼굴이다. 너무 고생을 시켜드려서 미안합니다. 영섭은 유모가 혼자 애가 탔을 광경을 짐작하자 측은해 보였다. 영섭이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다. 새근새근하는 숨소리가 영섭의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어린애의 앞으로 가 앉았다. 손을 만지니 싸늘했고 머리는 더웠다. 부석부석한 얼굴은 전등 불빛에 더욱 창백해 보였다. 눈은 꼭 감겨 있었고 입술은 경련으로 실룩거렸다. 목구멍에서 가래가 끓는지 숨을 쉬는 대로 가르릉 가르릉 소리가 났다. 똥, 오줌은 어떻게 누웠나요? 영섭은 등 뒤에 서 있는 유모에게 물었다. 네, 아까 낮에 푸른 똥을 누고 한 30분 전에 오줌을 누웠는데 아주 노란 오줌이었어요. 네. 영섭은 불안한 얼굴로 벌떡 일어섰다. 가서 의사를 불러올 테니 잘 좀 보아주십시오. 영섭은 밖으로 뛰어나갔다.
자기의 피붙이라는 생각을 떠나서 세상에 나온 지 몇 달도 안 된 작은 생명을 죽게 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섭은 회사와 거래가 있는 정의사를 찾기로 하였다. 이 의사는 밤에는 별로 왕진을 안 하는 이로 요리집에나 그렇지 않으면 처부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때가 많았다. 혹시 없으면 낭패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뛰어갔다. 밤은 이미 깊었다. 큰 길에는 자동차나 기생 혹은 술주정꾼이 탄 인력거가 보일 뿐이었다. 정의사의 집 앞에 다다르니 불이 다 꺼져 있었으나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었다.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으나 역시 잠잠하였다. 나중에는 문을 잡아 흔들고 소리를 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필연코 자기가 추측한 것과 같이 알고도 모른 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요리집에서 밤을 새든지 소실의 집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버럭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소리를 치고 싶었으나 그대로 돌아섰다. 수중에 돈은 없었으나 어린애나 살려놓고 보리라 생각하고 발을 떼어놓았다. 아내가 죽을 때 보아주던 의사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아직도 그때의 약값을 치르지 못한 데다 이 밤중에 깨워 일으키기가 미안했지만 이때까지 약값을 조르지 않고 돈이 생기거든 내라고까지 하던 무던해 보이는 의사였다. 기왕 자기를 보아주던 터이니 한 번 더 보아달라고 간곡히 말해보리라 생각하고 김의사에게로 갔다. 그 집은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마침 의사는 무엇을 연구하는 중이었는지 영섭을 선뜻 맞이해 주었다. 의사도 영섭이가 이 밤중에 왔을 때는 필연코 무슨 급한 일이 있으리라고 보았던지 먼저 영섭이 온 일을 친절하게 물었다. 영섭이 이 깊은 밤중에 뛰어온 사유를 밝히자 의사가 먼저 서둘러서 자동차를 부르고 하여 영섭과 같이 탔다. 내가 누구에게 들으니 당신의 가정 형편이 안 되었더군요. 부인을 잃으시고 아기를 유모에게만 맡기셨다니 그게 될 일입니까? 다시 결혼을 하셔야겠군요. 집안에 주부 되시는 분이 안 계시면 그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어디 요새 여자들이 어려운 살림을 하려듭니까?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영섭은 그동안 일성이가 죽지는 않았을까 애같았다. 차는 영섭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밖에서 멈추었다. 두 사람이 내리자 의사가 요금을 치렀다. 영섭은 창피했으나 의사의 눈치로 봐서 자기가 요금을 낸다 해도 굳이 말릴 것 같았다. 의사가 영섭의 집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열었을 때는 다행히 어린아이는 눈을 뜨고 있었다. 유모는 영섭이 의사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일어섰다. 어때요? 영섭이 유모에게 물었다. 글쎄요. 지금 간신히 눈을 떴는데 팔다리가 점점 새파래져요. 네, 그게 심상치 않은데요. 의사가 맞장구를 쳤다. 의사는 어린아이의 맥부터 짚어보더니 기색이 좋지 않았다. 그는 청진기를 어린애 가슴에 대어도 보고 입도 열어보았다. 그리고 주사를 줄 터이니 깨끗한 물을 들여오라 하였다. 유모가 물을 들여오자 기구를 소독하고 약을 넣어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주사를 주었다. 웬만하면 아파서 울겠지만 일성이는 누운 그대로 숨소리만 높을 뿐이었다. 사실 이 주사가 마지막 시험입니다. 만약 회생을 하면 기적일 것입니다. 곧잘 생겼는데 거참 가엽군요. 의사는 손을 씻고는 유모가 내주는 수건에 손을 씻으면서 어린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럼 죽겠군요. 영섭의 얼굴에는 경련이 지나갔다. 글쎄요. 나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저를 어째요? 의사의 말에 유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모양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에 대해서 냉정해집니다. 의사가 가방을 다시 챙겨들면서 과히 실망은 마시지요 하고 영섭의 팔을 쥐고 흔들었다. 네. 영섭은 의사의 말에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하고서 의사를 따라 밖에까지 나갔다. 아참, 차를 부르는 걸 잊었으니 이를 어쩌지요? 이렇게 말하며 밖으로 먼저 뛰어나가려 하는 영섭을 의사가 붙잡았다. 천만에요. 오늘은 좀 피곤하기도 하니 머리를 좀 식힐 겸 슬슬 걸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거기가 얼마나 된다고. 아까는 하도 급한 일이고 해서 타고 왔지만. 의사가 대문을 나갔다. 어서 들어가 보시죠. 네. 영섭은 의사를 보내고 나서 일성이 걱정해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어린아이는 여전히 별 차도가 없는 듯 보였다. 영섭과 유모는 어린 것 앞에 목석처럼 앉아 있었다. 아이의 죽음의 고개를 바라보고 앉아 있는 두 사람은 꺼져가는 생명에게 숨을 불어넣을 듯이 아니면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가져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심장의 고동이 얼마나 거대한 소리인가를 이때 처음 알았다. 그들 조그만 심장의 고동은 놀라우리만치 그들의 고막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조그만 심장이 뛰는 동안에만 인간은 역사를 쌓는다. 만약 인류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한 번에 듣는다면 그것들은 무엇인가 거대한 것을 낳기 위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힘찬 소리와 같이 들리는지도 모른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이 인류 역사의 한계의 새로운 별 같은, 말하자면 빛을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이 아이의 생명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거나 자기들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를 듣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일성이가 죽음의 고개를 넘지 않고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난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다. 영섭은 기적은 신화에서나 전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어느 시대, 어느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일성이를 통해서 깨닫고 싶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기적을 신령의 신비라든가 신의 손길이 닿은 것이라고 해석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일성이는 주사 한 대, 현대 과학의 아주 조그마한 힘에 의해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야만 한다. 물론 그 주사 속에도 신의 계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우기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때는 그런 믿음이 인간의 일생을 기쁘게 하는 때도 있기에. 어쨌든 일성이는 그 순간 희미하게나마 눈을 뜨며 깨어났다. 그 조그만 코와 입으로 막혔던 숨을 터놓았다. 그리고는 몸을 조금 뒤척였다. 그러더니 뿌디딕 하고서 똥을 누는 소리가 났다. 죽을 때만 똥을 싸는 것이 통념이지만 일성이에게는 이러한 일이 살아난 후에 있었다. 일성이는 처음에는 힘없이 눈을 떴다가 나중에는 커다랗게 떴다. 떠서는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유모를 보고는 방긋 웃었다. 영섭과 유모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휘 내쉬었다. 그들은 무한히 길었던 긴장의 연속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눈물이 나도록 기뻤다. 그들에게 있어 이렇듯 기쁜 순간은 난생 처음이기나 한 것처럼 그들의 웃는 얼굴에는 땀이 흘렀다. 눈물이 흘렀다. 유모는 일성이의 똥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발을 바둥거렸다. 조그맣게 아로새긴 고추 같고 붓끝 같은 어여쁜 고놈 끝에서 오줌이 쪼르르 나왔다. 기적이다. 영섭은 어린아들의 부활에서 어떤 커다란 진리를 깨달은 것 같이 마음속 깊이 감격하였다. 만약 이 기적을 자기 아내와 같이 보았더라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녀는 분명 이런 때에 용서벽에 매달려 몸부림을 치면서 기뻐하였을 것이다. 그는 저렇게 무서운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내버려 두고 술을 먹고 분향에 도취되어 있던 것을 생각하고서 실로 어린아이를 바라보기가 부끄러웠다. 이 세상에 자식을 둔 무수한 아비들이라면 이것을 생각해야만 하리라. 이튿날 아침, 일성이는 제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다시 그 아비의 싱겁게 내민 코를 쥐고 흔든다. 유모는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 이것을 내다보고 웃었다. 그 착한 의사가 아이를 돌보아 준 덕에 일성이 살아났기에 사실 이 모든 공적은 그 의사에게 돌리는 게 당연하였다. 영섭은 침착하고 어질며 이해가 깊은 그 의사의 말로 가엾은 무리들의 벗이요 이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 기적을 그 의사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하여 어린애를 유모에게 맡기고 밖에 나가 그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사는 자기 일이나 되는 양 기뻐하더니 조금 있다가 영섭의 집으로 뛰어왔다. 의사도 그 아이를 안고 둥개둥개를 하며 어르다가 다시 주사 한 대를 더 놓아주었다. 다 선생님의 힘이 올시다. 영섭이 의사의 손을 힘있게 쥐며 감격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무얼요? 우연이라는 것도 있지요.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어디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써 안 것이지요. 두 사람은 웃었다. 이때 밖에서 영섭이 다니는 회사의 급사아이인 인환이가 뛰어들었다. 무슨 일이지? 영섭은 놀라는 기색으로 물었다. 전무님께서 이것을 갖다 드리라고 해서요. 급사아이는 편지를 영섭에게 내주었다. 영섭은 전무가 보낸 편지를 받아들며 가슴이 섬뜩하였다. 불행만 맛본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는 이 세상 모든 일이 불행만 예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듯 전무의 편지가 마치 영섭에게 어떤 흉보일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한 회사에 있어도 1년에 한 번이나 많으면 몇 달에 한 번쯤 마주앉아 이야기하던 전무가 무슨 큰일이 있기 전에는 자신에게 이렇듯 서신으로까지 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요즘 회사에서 인원 감축설이 돌고 있어 회사 안 공기가 험악하였던지라 혹 거기에 자기가 끼이지나 않았나 하는 추측이 앞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뜯어보았다. 그 편지는 의논할 일이 있으니 지금 곧 들어오라는 내용이었다. 영섭은 필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리라 지레 짐작하고서 급사아이를 먼저 보냈다. 의사가 돌아가자 영섭은 아침밥도 먹지 않고 회사로 들어갔다. 중역실로 들어가니 전무가 혼자 앉았다가 얼굴에 화기를 띠며 일어서서 영섭을 맞이한다. 전무는 영섭에게 푹신푹신한 의자를 권하고는 자기도 마주 앉았다. 영섭은 전무의 기색이 상상 밖으로 좋아 보여 혹 어제 저녁 과장의 말 맞다나 승진을 시키려는 모양인가 보다 하였으나 어느 모로 보든 자기가 지금 과장의 자리에 앉을 만한 배경도 없고 또 본인 스스로도 과장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어찌됐든 전무의 입에서 무슨 말이고 나올 터이므로 좌우간 들어보기나 하자 생각하고 전무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라 한 것은 김영섭 씨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는 것도 좋지만 발표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 되는 이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듯해서 이렇게 실례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김영이 소개하신 도본이 다른 전문가들 것보다 낫고 또 새로운 점이 있어서 중역회의에서는 그것을 쓰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보수도 있어야 하겠고 해서 전문가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김형이 본사에서 일을 보시고 해서 약수 하나마
보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참 기쁩니다. 본사 직원의 손으로 된 본사 사옥을 신축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건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나중에 만나 뵙고 치아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에서 사물을 보시면서라도 그 방면의 연구를 계속하십시오. 회사에서도 앞으로 거기에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신축 낙성하는 날 우리 회사에서도 건축을 맡아보는 기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는 김형을 주축으로 하여 일을 맡길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신축 낙성하는 날에는 분명 김형의 지위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 보수에 대하여는 이렇습니다. 보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본사 상급 사원들을 모아놓고서 어느 형식 밑에서 사장이 드릴 것입니다. 그럼 아침을 안 드셨을 터이니 우리 집에 가서 차는 없으나마 같이 잡숫고 들어오십시다. 영섭은 이런 일이 의외였던지라 무엇이라고 대답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언젠가 회사에서 사옥을 신축하고자 설계도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신문에 낸 적이 있었다. 그때 영섭이 그동안 틈틈이 연구하였던 건축에 대한 지식으로 설계를 하여 별 기대 없이 회사에 내어본 것이 당선되었다는 것으로 영섭은 이 일이 꼭 꿈만 같이 느껴졌다. 그 변변치 않은 것이 어떻게? 영섭이 말을 시작하려니 전무는 손짓을 해가며 가로막는다. 천만에 겸손의 말씀이 따로 있지요. 이제 건축만 시작하면 김형이 총감독을 하셔야 할 것이니까 지금까지 보시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작정입니다. 어쨌든 잘 되었습니다. 김형도 사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지요. 내가 말할 것은 아니지만 김형이 일을 남보다 몇 배는 하고 계신 것도 다 알고 있었으나 입이 여럿이고 눈이 하도 많다 보니 기회를 보고 있던 참인데 우리 회사에서 김형은 이제 혜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집에 얼른 다녀오십시다. 이래서 영섭은 전무의 집으로 따라갔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영섭은 공공관이란 요리집을 나왔다. 낮에는 전무의 말과 같이 회사원을 모아놓고 사장 이하 중역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영섭에게 시상식이 있었고 회사원들과 함께 요리집에서 축하식을 한 것이다. 식장에서 2,000원이란 수표가 든 봉투를 받았다. 영섭은 급사하이 인환이를 시켜 은행에서 그 수표를 바꾸어다가 인환에게 300원을 주었다. 인환이는 이것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돈을 보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영섭의 큰 마음에 감격하였던 까닭이다. 영섭은 아카시아 숲길을 걸어 집으로 향하였다. 꽃이 질 무렵이 되어서 그런지 향기가 몹시 코를 찔렀다. 만약 오늘 같은 날 아내가 있었더라면 발걸음을 더욱 빨리 하였을 것이오. 오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아내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밤을 새웠을지도 모른다. 죽은 사람을 생각해서 무엇하랴 하였지만 기실 이번 그 건축 설계를 하느라 밤마다 책상머리에 몸을 구부리고 씨름하고 있을 때 아내의 도움이 컸었다. 중역실의 내부는 어떻게 꾸미고 사장실은 어떻게 꾸미고 하면서 여자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아내와 두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고 보니 그것이 당선된 지금에 있어 그는 마음이 더욱 슬프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꼭 당선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조선에서는 최신식이면서도 견실한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아내의 말이 귀에 쟁쟁하다. 또 그것을 회사에 제출하던 날. 꼭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이길 수 없을걸요? 하던 아내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축원을 마음 깊이 눈물겹게 듣던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 영섭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내는 그에게 있어 큰 후원자였었다. 그 큰 힘을 그는 잃은 것이다. 그 잃은 힘을 어디서 다시 찾는단 말이냐. 영섭은 술에 취한 탓도 있지만 옛날 모든 정이가 새삼 끌어올라와서 엉엉 소리를 내며 울면서 걸어갔다. 영섭은 그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 온종일 반신불수가 된 자기 어머니의 존재를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제 아들을 위하여 자기의 어머니까지 잊었던 걸 돌아보면서 영섭 자신을 기른 어머니는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 싶었다. 그는 건넌방 미닫이를 열어보았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다. 언제나 유모가 깨끗이 치워놓은 방, 깨끗한 어머니의 이부자리. 그는 유모가 그 북새통에도 있지 않고 착실하게 자기의 병든 어머니를 돌보아 드리는 것을 보고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 저런 여자를 싫다고 이혼한 놈이 있으니 하고 혼잣말을 뇌이면서 제 방으로 갔다. 유모는 일성이의 옆에 누워 잠에 취해 있는 그 꼴이 영락없는 친자식, 친어머니 같았다. 인기척을 들은 유모는 벌떡 일어났다. 이를 어쩌나? 아이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 것도 모르고 잤네. 유모는 눈을 부비며 일어섰다. 아닙니다. 그대로 주무시죠. 저는 아랫방에서 자지요. 영섭은 방을 나가려 하였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이 방 주인께서 딴 방에서 주무시다니. 이따가 애가 울든지 하면 저를 깨우세요. 유모는 나갔다. 영섭은 다시 살아나 새근새근 평안하게 잠들어 있는 아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빙그레 웃었다. 어느 날씨가 쾌청한 일요일, 유모차를 탄 일성에게 우유 젖꼭지를 물리고 젊은 아버지인 영섭이 유모차를 밀고 아카시아의 꽃길을 가고 있었다. 백화점에서 새로 사온 양복을 입은 일성이는 옷에 반사된 햇빛에 눈이 부셔서인지 눈을 깜빡거리며 물도 안 나는 우유 젖꼭지를 빨면서 두리번거린다. 영섭이는 오랜만에 휘파람을 불었다. 이제 영섭에게 병이 있다면 아직도 아내를 잊지 못하는 병밖에는 없을 것이다. 작년 9월쯤인가요? 안석주 작가의 허물어진 화원이란 작품을 제가 읽어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소설의 끝부분에서 뭔지 모를 뿌듯한 느낌과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었는데 이번 작품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젊은 아내를 떠나보내고 젖먹이 아들과 병드신 어머니와 같이 사는 영섭에겐 솔직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거기다 아이는 죽을똥 살똥하고 어머니는 병들어 계시니.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소설 속 영섭이 말한 것처럼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친절한 의사 덕에 아이도 살리고 또 직장에선 건축가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겹경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전 소설을 읽으면서 마지막의 반전은 솔직히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이 남자가 또 사회의 쓰라린 고통을 맛보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예상을 마음대로 했었죠. 그런데 너무나 행복하게도 저의 예상을 뒤집어줘서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아카시아는 영섭의 불행과 행복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행할 때 보면 아카시아는 자신이 넘보지 못할 곳을 못 가게 하는 아주 높은 벽처럼 느껴지게 되고 행복할 때 보면 이보다 더 향긋한 향기가 없을 정도로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꽃이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유모차에 태운 아들과 함께 아카시아 꽃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은
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을 감동으로 차오르게 했는데요. 이제 영섭에게 병이 있다면 아직도 아내를 잊지 못하는 병밖에는 없을 것이다. 캬, 어떻습니까? 감동적인 멘트 아닌가요? 마지막까지 멋진 김영섭이었습니다. 영섭과 그의 가족들, 이젠 유모까지 포함해서요. 다 같이 행복한 꽃길을 걷길 바라면서 이번 작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감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석주 작가의 아카시아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황토기" 김동리. 솔개제에서 금오산 쪽으로 뻗쳐내리는 두 산맥이다. 등성이를 벌거벗은 채 십리, 시오리씩을 하나는 서북, 또 하나는 동북으로 뛰어내려와서는 거기 황토골이라는 조그마한 골짜기 하나를 낳은 것뿐으로 그 앞을 흘러가는 냇물을 바라보며 동네 늙은이들의 입으로 전하는 상룡 또는 쌍룡의 전설을 이룬 그 지리적 결구는 여기서 끝을 맺는 것이다. 상룡설. 옛날 등천하려던 황룡 한 쌍이 때마침 금오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맞아 허리가 상하니라. 그 상한용의 허리에서 피가 흘러내려 부근 일대를 붉게 물들이니 이에서 황토골이 생기니라. 쌍룡설. 역시 등천하려는 황룡 한 쌍이 바로 그 전야에 있어 잠자리를 삼가지 않은지라 상제께서 노하시고 벌을 내리사 그들의 여유주를 하늘에 묻으심에 여유주를 잃은 한 쌍의 용이 슬픔에 못 이겨 서로 저희들의 머리를 물어뜯어 피를 흘리니 이 피에서 황토골이 생기니라. 이상의 상룡설 또는 쌍룡설 밖에 또 절맥설도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절맥설. 옛날 당나라에서 나온 어느 장사가 여기 이르러 가로되 앞으로 이 산에서 동국의 장사가 난다면 감히 중원을 범할 것이라. 이에 혀를 지르니 이 산골에 석 달 열흘 동안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 일대가 황토지대로 변하니라. 용내를 건너 황토골 앞들에는 두레논을 매는 한 20여 명 되는 사람이 한일자로 하얗게 구부려 있고 논뚝에는 동기를 든 사람과 풍물치는 사람들이 너덧 나서 있다. 해는 바야흐로 하늘 한가운데서 이글거리고 온 들과 산은 눈 가는 끝까지 푸르기만 하다. 깨갱 깨갱 떵땅 떵땅 쾌. 풍물이라야 꽹과리 하나, 장구 하나, 그리고 징 한 채다. 그런대로 그들은 논매는 일꾼들과 더불어 끈기 있게 논뚝에서 논뚝으로 타고 다니며 들판의 정적을 깨뜨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들 두레꾼들과는 동떨어져 이쪽 산기슬 쪽에 혼자 논을 매느라고 논 가운데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 곁에서 이를 본다면 그의 팔다리나 허리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고 길 뿐 아니라 어깨나 몸집이나 그렇게 두드러지게 장대하게 생겼고 또한 머리털이 이미 희끗희끗 세어 있음을 알리라. 그의 이름은 억쇠다. 그는 몸이 그렇게 보통 사람보다 두드러지게 큰 것처럼 일도 동떨어진 곳에서 혼자 하고 있는 것이다. 억쇠는 논 매던 손을 쉬고 논뚝으로 나온다. 그는 두어 번이나 고개를 돌려 산 밑쪽을 바라본다. 아직도 분이는 보이지 않는다. 억쇠는 담배 한 대를 피워 문다. 논뚝에 서 있는 소독나무에서는
매미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온다. 억새가 담배를 두 대나 태우고 나서 화가 치밀어 숫재 주막으로나 찾아갈 양으로 막 허리를 일으키려는데 그때야 저쪽 소나무 사이로 조그만 술동이를 머리에 이고 오는 분이가 보이었다. 뭘 하고 인제사와? 가까이 온 분이를 보자 억새는 약간 녹이 든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뭘 하긴 뭘 해? 분이는 머리에서 술동이를 내리며 이렇게 베앗는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확 끼치고 양쪽 눈 언저리와 귓바퀴가 물을 들인 듯이 발긋발긋하다. 또 술을 처먹은 게로군. 억새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다. 자, 예수! 억새에게 술사발을 건네는 분이의 입 가장에는 어느덧 그 야릇한 웃음이 떠돌기 시작한다. 억새는 분이의 손에서 사발과 술동이를 낚구듯이 뺏어든다. 동이 속에서는 술이 철렁하며 밖으로 튀어나온다. 사발과 동이를 빼앗기듯이 된 분이는 화통이 치미는지 흥, 인연을 어디 두고 보자 하며 이를 오도독 갈아붙인다. 서리를 두고 하는 욕질이지만 당치 않은 수작이다. 억새는 아랑곳 없다는 듯이 술을 따라 마시고 있다. 그동안 잔뜩 독이 오른 눈으로 억새를 노려보고 있던 분이는 연놈을 한 칼에 푹 하고는 또 한 번 이를 오도독 간다. 이년아,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억새가 꾸짖자 분이는 어디 임자 보고 말했나? 득보 말이지? 한다. 더욱 모를 소리다. 득보면 너희 아저씨인가 무엇이 된다면서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이에 대하여 분이는 흥, 아저씨? 아저씨 어쨌단 말이오?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풀 위에 발랑 드러누워버린다. 걷어 올려진 배 치맛자락 밑으로 새하얀 다리를 드러내 보이며 그녀는 어느덧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소동나무에서는 또 한바탕 매미가 운다. 억새는 세 번째 술을 따라든 채 멍하게 소동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아까 분이가 연놈을 한 칼에 푹 하던 것이 아무래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누구를 두고 하는 강짜란 말이냐? 억새는 어이가 없었다. 억새가 술동이를 밀쳐놓고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을 때다. 득보가 나타났다. 한쪽 손에 멧돼지 한 마리를 거꾸로 대롱거리며 그쪽 산비탈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새 산에 갔던 갑네. 억새가 인사삼아 묻는 말에 득보는 빈손으로 갔더니 하며 멧돼지를 억새 곁에다 던지고 누워 자고 있는 분이 앞에 와서 털썩 앉아버린다. 그도 보통 사람과는 딴판으로 몸집이 크게 생긴 사나이다. 키는 억새보다 좀 낮은 편이나 어깨는 더 넓게 쩍 벌어졌다. 게다가 얼굴은 구릿빛같이 검푸르다. 그 검푸른 구릿빛이 어딘지 그대로 무서운 비력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머리털도 칠흑같이 새까맣다. 나이도 억새보다는 67살 젊어 보인다. 한 사발 하겠나? 억새가 턱으로 술동이를 가리키며 묻는다. 득보는 잠자코 술동이를 잡아당긴다. 그리하여 손수 한 사발 따라 마시고 나더니 좋구나! 한다. 그는 연거푸 또 한 사발을 따라 마시고 나더니 얼마나 있누? 하고 억새를 노려본다. 아직 많이 있다. 그럼 내일 모두 걸러라. 득보는 이렇게 말하며 의미 있는 듯한 눈으로 억새를 노려본다. 순간 두 사나이의 눈에서는 다 같이 불길이 번쩍인다. 그것은 땅속의 유황이라도 녹일 듯한 무서운 불길이었다. 이튿날은 여름하고도 유달리 더운 날씨였다. 하늘에는 가지각색 붉은 구름들이 연기를 머금은 불꽃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안내벌은 황토골에서 잔등 하나 넘어있는 아늑한 산골짜기요 또 개울가이었으므로 거기에 흰 모래밭과 푸른 잔디와 게다가 그늘진 노송까지 늘어서 있어 억새와 득보들 같이 온종일 먹고 놀고
싸우고 할 자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알맞은 곳이었다. 두 사람은 짤막한 잔방이 하나씩만 걸치고는 몸을 벌거벗은 채 소나무 그늘 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처음엔 돼지족도 한 가리씩 의논성스럽게 째어들었고 술잔도 서로 권해가며 주거니 받거니 의좋게 건너다녔다. 한 철에 한두 번씩 이 안내벌에서 대개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때같이 가슴이 환히 트이도록 즐겁고 만족할 때가 없다. 그것은 아무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보람이요, 그리고 거룩한 향연이기도 하였다. 이에 견준다면 분이나 서리의 자색도 한갓 이 놀이를 돋구고 마련키 위한 덤에 지나지 않을 듯했다. 두 사람은 술이 얼근해짐에 따라 말씨도 점점 거칠어져 갔다. 얼른 들이마셔라, 이 백종놈아. 도둑놈같이 어느새 고기만 다 처먹누. 이렇게 그들은 서로 욕질을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연방 술잔은 서로 따라주고 고기 뭉치도 던져주곤 하였다. 옛다, 이거 맞아 뜯고 제발 이제 돼지거라. 늙은 놈이 개집을 둘씩이나 끼고 거드렁거리는 꼴 정 못 보겠다. 하며 특보가 족발 하나를 억수에게 던져준다. 네 이놈 말버르장머리, 그러다간 목숨 못 붙어 있을 게다. 억수는 득보잔에 술을 따라주며 이렇게 으르댄다. 싸움은 대개 득보가 먼저 돋구는 편이었다. 그것도 의뢰 분이나 서리를 걸어서 들었다. 득보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개집할 듯이 어지간히 칙칙하게도 핥고 있다. 더럽게 늙은 놈이. 하고 득보가 먼저 술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자 억수는 뜯고 있던 족발을 득보의 얼굴에다 내던지며 옛다 그럼 이놈아 내 마저 뜯어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때부터 싸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와 동시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긴장이 서린다. 득보는 주먹을 껐덕 들어 억수의 얼굴을 겨누며 얼씨구 저절씨구 가엾어라 이 늙은 놈아 내 한 주먹 번쩍하면 아주 노랫조로 목청을 뽑으며 껑충껑충 억수에게로 뛰어들어왔다 물러갔다 하는 것이다. 네 이놈 새뼈 같은 주먹으로 멋대로 한번 때려봐라. 억수는 그를 아주 멸시하듯이 태연자약하게 버티고 서 있다. 내 한 주먹 번뜩하면 내 놈 대가리가 박살이라. 순간 득보는 주먹으로 억수의 왼쪽 눈과 콧잔등을 훌쳤다. 그 자리에 금시 퍼렁덩이가 들며 눈 안에는 핏물이 돌기 시작하였다. 네 이놈, 새뼈 같은 주먹으로 많이 쳐라. 실컷. 자. 할 때 득보의 두 번째 주먹이 또 억수의 오른쪽 광대뼈를 쥐어질렀다. 세 번째 주먹이 또 먼저 때린 눈을 훌쳤다. 억수는 저만큼 물러가 있는 득보를 바라보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허연 이를 드러내며 큰 소리로 껄껄껄 웃어대었다. 득보는 저만큼 물러선 채 아까와 마찬가지 노랫조로 목청을 뽑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 네 번째 주먹이 오른쪽 눈 위를 그리고 다섯 번째 주먹이 또다시 콧잔등을 때렸을 때 그러나 억수는 역시 먼저와 같이 큰 소리로 껄껄껄 웃어만 주었다. 네 이놈, 그 새뼈 같은 주먹으로 저 산을 한번 물려 세워봐라. 여섯 번, 일곱 번. 득보는 몇 번이든지 늘 마찬가지 내 한 주먹 번뜩하면을 되풀이하며 뛰어들어서 억수의 면상과 목과 가슴과 옆구리를 힘껏 지르는 것이었으나 그때마다 억수는 간단한 몸짓으로 그것을 받아내었을 뿐 적극적으로 득보에게 주먹질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렇게 득보에게 같이 주먹질을 하지 않고 그냥 얻어맞기만 하는 것이 그지없이 즐겁고 만족한 모양으로 상반신이 거진 피투성이가 되도록 종시 큰 소리로 껄껄껄 홍소만을 터뜨리고 서 있는 것이었다. 득보는 더욱 힘이 솟아오르는 듯 주먹질과 함께
발길질도 시작하는 것이었다. 득보의 발길이 번번이 억수의 아랫배와 넓적다리 즈음에 와닿는 것으로 보아 그 겨냥이 무엇이라는 것은 억수에도 곧 짐작하였고 그래서 그의 발길만은 늘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도 그 옛날에 붕새란 새가 있었나니 수격 삼천리 니일니일 얼씨구야 지와자자 저절씨구. 득보는 입에 하나 가득 찬 픽어품을 문 채 이렇게 목청을 뽑으며 덩실거리고 춤을 추는 것이었다. 억수는 피로 물든 장승처럼 뻣뻣이 서서 뛰어들어오는 득보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받아낼 뿐이었다. 득보의 네 번째 발길이 억수의 국부를 건드렸을 때 그는 한순간 그 자리에 척 끊어질 뻔하다가 겨우 한쪽 팔로 득보의 목을 후려 안으며 어깨를 솟굴 수 있었다. 이놈아! 산골이 찌르렁 울리는 억수의 목소리였다. 이리하여 한 덩어리로 어우러진 그들의 입에서는 어느덧 노랫소리도 웃음소리도 동시에 뚝 끊어지고 다만 씨근거리는 숨소리와 뿌둥뿌둥 밀려나갔다 들어왔다 하며 근육과 근육 부딪는 소리만이 났다. 두 사람의 코에서는 거의 동시에 피가 주르르 쏟아져 내렸다. 눈에도 핏물이 돌고 목으로는 피가 터져나왔다. 그 차에 땀으로 번질번질하던 두 사람의 낯과 어깨와 가슴은 어느덧 아주 피투성이로 변해져 버렸다. 득보가 억수의 아래턱을 치지르며 막 옆으로 빼뜨리려는 순간이었다. 억수의 힘을 다한 바른편 주먹이 득보의 왼쪽 갈비뼈 밑에 벼락을 쳤다. 갈비뼈 밑에 억수의 모진 주먹을 맞은 득보는 갑자기 얼굴이 아주 잿빛이 되어 뒤로 비실비실 몇 걸음 물러나다가 그대로 모래 위에 고꾸라져 버린다. 억수의 목과 입과 코에서도 다시 피가 쏟아졌다. 그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두 손으로 아래턱을 받쳐 피를 받으며 우두커니 앉아있다 말고 도련히 미친 것처럼 뛰어 일어나는 길로 또 한 번 와락 득보에게로 달려들어 쓰러져 있는 그의 바른편 어깨를 물어떼었다. 어깨의 살이 떨어지며 시뻘건 피가 팔꿈치까지 주르르 흘러내리자 득보는 몸을 좀 꿈직이었으나 역시 일어나지 못하는 채 그대로 뻗어져 누워있는 것이었다. 억쇠는 입에 든 득보의 어깨살을 질겅질겅 씹다 벌건 피덩어리를 입에서 뱉어내고 그리고는 또다시 술 항아리를 기울여 술을 몇 사발 마시고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누구의 입에서 항복이 나온 것도 아니오. 어느 쪽에서 쉬기를 청한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이 다 같이 죽은 듯이 늘어지고 잠든 듯이 자빠졌으나 아주 숨통이 멎은 것도 아니오. 정말 평온한 잠이 든 것도 아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저녁 바람이 일고 높은 소나무 가지에서 매미소리가 서슬질 무렵이 되면 그들은 마치 오랜 마주에서나 깨어나는 것처럼 떨고 일어나 아침에 먹다 남겨둔 술 항아리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저녁때의 싸움은 대개 억수가 먼저 거는 편이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억수가 먼저 주먹질로 시작하였다. 두 사람의 몸뚱이는 그러나 몇 번 모질게 부딪고 할 새도 없이 이내 피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었고 득보는 되도록이면 억수의 주먹을 피하려는 듯이 저만큼 물러선 채 춤만 덩실덩실 추고 있는 것이었다. 새야 새야 붕조새야 붕명바다 붕조새야 치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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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자자 저절시구. 예 이놈 득보야. 억수는 또 한 번 산골이 찌르렁 하도록 소리를 질렀다. 간다 훨훨 날아간다. 수격 삼천리 내 한 주먹 번뜩 하면 내 놈 대가리가 박살이라. 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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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자자 저절시구. 득보는 이렇게 목청을 뽑으며 점점 억수에게로 가까이 다가들어왔다. 웬일인지 싸울 태세를 갖추려 하지 않고 그냥 춤만 덩실덩실 추며 억수의 턱 앞까지 다가들어왔다. 억수는 뛰어들어 그의 목을 안았다.
득보도 억새와 같이 하였다. 두 사람은 큰 나무가 넘어가듯 쿵 하고 한꺼번에 자빠져버렸다. 득보의 목을 안고 한참 동안 엎치락 뒤치락하던 억새는 갑자기 큰 소리로 껄껄껄 웃어대었다. 그의 왼쪽 귀가 붙어있을 자리엔 찢긴 살과 피가 있을 따름 귀는 절반이나 득보의 입에 들어가 있고 득보는 아끼는 듯 그것을 얼른 뱉어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해가 지고 어두운 산 그늘이 내려오도록 이 커다란 피투성이 이들은 일어날 생각도 없이 연방 서로 피를 뿜으며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이다. 억새와 득보는 지난해 봄에 처음으로 만났다. 그래하여 그날로 함께 살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그날부터 그들의 생활이 시작되었던 건지도 모른다.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의 과거를 대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인격인 억새로 말하자면 그는 이 황토골 태생으로 나이는 52살, 수염과 머리털이 희끗희끗 반이나 넘어 새인 오늘날까지 항상 가슴속에 홀로 타는 불길을 감춰온 사람이다. 그것은 언젠가 한번 저 무지개와도 같이 하늘 끝까지 시원스레 뿜어졌어야 했을 불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그 동네 장정들도 겨우 다룬다는 들도를 성큼 들어서 허리를 편 것으로 온 마을을 뒤집어 놓은 것은 그의 나이 13살 나던 해다. 장사났군. 황토골 장사났다. 사람들은 쑥덕거리기 시작하여 이튿날은 노인들이 의관을 하고 동회에 모여들었다. 예로부터 황토골에 장사가 나면 부모한테 불효하거나 나라의 역적이 된댔겄다. 허긴 이제는 대궁 명장이 혀를 지른 뒤이니까 별 수는 없으리라. 당찬의 바로 내 증조뻘 되는 이가 그때 장사 소리를 듣고 사또 앞에 잡혀가 오른쪽 팔 하나를 분질려 나왔거든. 이따위 소리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 억수의 오른쪽 어깨의 힘줄에다 침을 맞히라는 결론이 났다. 그 중에서도 유독 심히 구는 사람이 억수의 백부뻘 되는 영감이었다. 황토골 장사라면 나라에서 아는 거다. 자, 자식 하나 버릴 셈 치면 그만일걸. 자, 괜히 온 집안 멸문당할라 하고 동생을 윽박질렀으나 그러나 동생은 끝까지 묵묵히 앉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억수의 하나밖에 더 자식이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의 어머니는 억수의 소매를 잡고 이거사, 어쩌다 그런 철없는 짓을 했노? 너희 아바의 속을 너는 모를라 하며 울었다. 이튿날 아침 그 아버지는 억수를 불러 너 나이 13살이다. 몸 하나라도 성이 지내려거든 철없이 아무데나 나서지 마라. 내 일신 조지고 온 집안 문 닫게 할라. 모두가 네 맘먹기다 하였다. 억수는 아버지의 이 말을 가슴에 새겨들었다. 그리하여 씨름판이고 줄목이고 들도를 다루는 데고 집 내기를 하는 마당이고 일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무슨 힘겨룸하는 데는 나서지 않았다. 그의 나이 20살 남짓했을 때는 과연 솟는 힘을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다. 어떤 날 밤에는 혼자서 바위를 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골짜기로 내려왔다 하는 동안 어느덧 밤이 새어버리는 수도 있었다. 상투가 풀려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두 눈엔 벌겋게 핏대가 서고 하여 흡사 미친 사람 같았다. 밤사이는 또 이렇게 바위와 씨름이라도 할 수 있지만 낮이 되면 무엇이든지 눈에 뵈는 대로 때려 부수고 싶고 메어치고 싶고 온갖 몸부림과 발광이 치밀어 올라 잠시도 견딜 수가 없었다. 힘자랑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힘을 써보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억수의 이런 소문이 또 한 번 황토골에 퍼지자 그의 백부는 그의 아버지를 보고 인제는 그놈이 무슨 일을 낼 게다. 자, 그때 내 말대로 단속을 했다면 이런 후환은 없었을걸. 자,
이제 그놈을 누가 감당할꼬? 자, 그러면 네 자식 네가 맡아라. 나는 이 황토골에 못 살겠다. 이러고는 재를 넘어 이사를 가버렸다. 억새는 이 말을 듣고 홀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목을 놓고 울었다. 집에 돌아와 낫을 갈아서 아버지 모르게 오른쪽 어깨를 끊고 피를 흘렸다. 이것을 안 그의 어머니는 어리석게 인제 와서 그게 무슨 짓이람? 힘세다고 다 불량할까? 제 맘 먹기에 달렸는걸. 괜히 너희 어른 알면 시끄러울라. 하고 되레 못마땅히 말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 남긴 유언도 다만 힘을 삼가라는 것뿐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임종에 이르러 그에게 신신당부를 한 것도 역시 이것뿐이었다. 네가 어렸을 때 누구에게 사주를 배웠더니 너의 팔자에는 살이 세다고 젊어서 혈기를 삼가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게라더라.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힘이 보배니 너만 알아 조처할 양이면은 뒤에 한번 쓸 날이 있을 게다. 조용히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라.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 남긴 이 말이 억소에게 있어서는 그 무슨 하늘의 계시와도 같이 들렸던 것이었다. 한번 쓸 날이 있을 게다. 때가 오기만 기다려라. 그는 잠시도 이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질 데가 없었다. 그 미칠 듯이 솟아오르는 힘의 충동을 누르고 누르며 그 한번 크게 쓰일 날을 기다려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는 사이, 그러나 그 기다리는 날이 오기도 전에 어느덧 그의 머리털과 수염만이 희끗희끗 반 넘어 세워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가 주막으로 나가 색시와 더불어 술잔을 기울이고 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의 일이었다. 하루는 삼거리 주막에서 분이라 하는 예쁘장스러워 보이는 젊은 색주거와 더불어 술을 먹고 있는데 계집이 잠깐 밖에서 손님이 저를 찾는다면서 곧 다녀 들어온다 하고 나간 것이 종시 들어오질 않고 때마침 밖에서는 무슨 싸움 소리 같은 것이 왁자지껄하기에 문을 열어보았더니 어떤 낯선 나그네 한 사람이 주인의 멱살을 잡아 이리 낫고 저리 채고 하는 중이다. 그새 뒤란에서 노름을 하고 있던 패들이 우웅 몰려나와 이말 저말 주고받고 하던 끝에 시비를 가로막게 되었다. 그것은 주인의 말이 아 생전 낯선 나그네가 와서 나무의 주모더러 이 여자는 내 딸이다. 이리 내어 달라 하니 온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하매 필시 이 나그네가 분이의 상판대기에 갑자기 탐을 낸 모양이라고. 허나 분이는 자기들도 누구나 다 끔찍이 좋아하는 터이요. 더구나 생전 낯선 작자가 돈 한 푼 어떻다는 말 없이 가로집어 채려 하니 이 불량하고 경웅 없는 작자를 그냥 둘 수가 없다 하여 노름패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따귀 한 차를 올려 붙였더니 낯선 사내는 펄쩍 뛰듯이 일어나 그 노름꾼의 멱살을 덥석 잡아 땅에 메꽂아 놓았다. 이것을 본 한마당 사람들은 다 겁을 집어먹었으나 워낙이 이쪽엔 수요도 많고 또 노름꾼 중에는 힘센 놈도 있고 불량한 자도 있자니까 그렇다고 그대로 물러설 리도 없었다. 이놈이 대들고 저놈이 거들고 하나 낯선 산에는 좀처럼 꿀려 들어갈 듯도 하지 않은데 하나 둘 자빠져 눕는 것은 모두 이쪽 편이다. 머리가 터진 놈, 아랫배를 채인 놈, 옆구리를 쥐어박힌 놈, 따귀를 맞은 놈, 부상자들이 마당에 허옇게 나가 누웠다. 억새도 술이 얼근했던 터이라 이 꼴을 그냥 볼 수 없다 하여 방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며 아니, 웬 놈이 저렇게 불량한 놈이 있누? 한번 집이 쩌르릉 울리도록 큰 소리로 호령을 쳤다. 낯선 사내는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 억새를 한번 흘겨보더니 흥, 너도 이놈! 하는 말도 채 맺지 않고 벼랑간 뛰어들며 머리로 미간을 받으며 억새도 한순간 정신이 다 아찔하였으나 그 다음 순간에 그도 바른 손으로 놈의 멱살을 잡아 줄 수 있었다. 봄에 기골도 범상이도 생긴 놈이 아니로 돼 힘께나 쓰는 데다
싸움에 익은 놈이려니 쯤으로밖에 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한번 힘을 겨뤄보자 그냥 이만저만 센 놈이나 불량한 놈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순간 억새는 문득 자기 몸이 공중으로 스르르 떠오르는 듯한 즐거움이 가슴에 솟아오름을 깨달으며 저도 모르게 멱살 잡았던 손을 슬그머니 놓아버렸다. 이 낯선 산에 그의 이름이 득보였다. 이 낯선 사내가 억쇠를 따라서 황토골로 들어와 억쇠와 징검다리 하나를 사이하고 살게 된 것은 바로 이틀 뒤의 일이었다. 냇물가 길을 향해 앉아있던 오두막 한 채를 억쇠가 그를 위하여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한 사날 뒤에 득보는 털이 그렇게 반이나 새인 놈이 여태 자식 새끼 하나도 없다니 가련하다. 헌데 나는 내 놈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구나. 그래서 분이를 데리고 왔다. 내 새끼 삼아 내가 데리고 살아라. 하였다. 억소가 거북하게 웃으며 너는 이놈아. 하고 물으니까 득보는 늙은 놈이 남의 걱정까지 하게 됐느냐. 고맙다 하고 술이나 한턱 걸쩍하게 낼 일이지. 하기야 그렇지 않기로서니 아무렴 이 득보가 조카 딸년 데리고 살겠나마는 하며 입맛을 다시었다. 득보의 조카 딸이란 말에 억쇠는 그렇다면 생판 남은 아닌 모양이라고 좀 더 마음을 놓으며 너도 이놈아 같이 늙어가는 놈이 웬걸 주둥아리만 그렇게 사나우냐. 더구나 내가 늙었음 내 놈 같은 거 하나쯤 처치하지 못할 성 부르냐. 늙은 것이 잔소리 중얼중얼 잘 주워 섬긴다. 두 사내가 이런 말을 건네고 있는 동안 분이는 억쇠네 술 항아리에서 술을 퍼내다 거르고 있었다. 그것이 분이와 억쇠의 혼사요. 또 그녀에게 있어서는 시집 살림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술이 얼근했을 때 억쇠가 또 득보를 보며 너는 이놈아 혼자 살래? 하고 물어보았더니 득보는 곧 세상에 계집이 없어? 하고 자신있게 말했다. 내놈 그 험상궂은 쌍판떼기 하며 웬걸 여자들이 그렇게 줄줄 따르겠다. 흥 이놈아 너무 따라서 걱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분이도 내놈의 차지가 되는 거다. 저녀는 강자를 너무 놓기 때문에 나한테 어울리지 않거든. 너 같은 농사꾼한테나 제격이지. 이러한 득보의 대답을 억쇠는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몰랐다. 아까는 자기가 그에게 집을 마련해 준 사례로 그리고 또 이왕 제 조카 딸을 데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데리고 왔노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강자가 심해서 어차피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처음 주막에서 득보는 분이를 자기의 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조카 딸이라 하더니 지금 와서는 제가 데리고 살자니까 너무 강자가 심해서 억수에게 양보를 한다는 것이다. 아무렇거나 억수는 어차피 후처를 얻어야 할 형편이요. 또 분이와는 본래 그녀가 주모로 있을 적부터 이미 생념이 든 터이라 구태여 마다할 까닭도 없었다. 그러나 득보가 분이를 두고 딸이니 조카니 하는 것처럼 득보에 대한 분이의 태도도 또한 야릇한 것이 있어 어떤 때는 아저씨랬다. 어떤 때는 그이랬다. 심하면 아주 득보라고도 불렀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엔 아무것도 아니요. 외가는 외갓벌이라 하지만 그이와는 직접 걸리지 않고 내 외삼촌의 배다른 형제라요. 했다. 어느 날은 또 술이 취해서 왜 내가 아이를 못 낳아? 저 건너 득보한테 가 물어보지. 분이가 16에 낳은 옥동자를 어쨌는가고 산에 글러 못 낳지 내 배 탓인 줄 알아? 라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걸핏하면 곧잘 득보의 이름을 걸치고 드는 분이가 억수에게는 여간 못마땅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숯색시인 줄 알고 장가든 것이 아닌 바에야 못 들은 척해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거기서 그 두 사람이 이리저리 걸치는 말들을 종합해서 그들의 과거란 것을 대강 추려보면 득보는 본래
이 황토골에서 한 80리가량 떨어져 있는 어느 동해변에서 그의 이복 형제들과 더불어 성냥간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형제들과 싸움을 하다 괭이로 머리를 때려서 그 형제 하나를 죽이고 그 길로 서울까지 달아나 거기서 누구 집 하인 노릇을 하던 중 이번에는 또 그곳 어느 대가의 부인과 관계를 맺었던 모양이다. 그랬다가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거기서 도망질을 쳐서 도로 고향 근처로 내려와 다시 옛날과 같은 성냥간 일이나 보고 있으려니까 이번에는 다시 그가 옛날 형제들을 죽인 사람이란 소문이 퍼져 더 머물러 살 수 없게 되니 하는 수 없이 또 나그네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분인은 득보가 두 번째 그의 고향 근처에 내려와 살려다 못하고 다시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된 데 대하여 그것은 그녀 자신이 그의 옥동자를 낳게 되었기 때문인 듯이 말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확실한 이야기인지도 모를 일이다. 분이의 그 야릇한 말투와 행동으로 보아서 그 관계란 것은 가령 분이의 아직 1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계집애의 몸으로서 외삼촌의 이복 형제라니까 자기의 외삼촌뻘이 되는 득보의 아이를 낳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득보와 같은 그러한 위인이 그만한 윤리적 탈선이나 과실로 인하여 일껏 버렸던 일터를 동댕이 치고 다시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되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거기엔 위의 두 가지 이유가 다 걸려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분위가 걸핏하면 득보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거기 있는 까닭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대개 가 있어 한 달 잡고 스무 날 밤은 억소가 호라비로 자야 하였다. 낮에 가서 술자리나 팔아주고 돼지다리나 삶아주고 하는 것쯤은 분위의 과거가 그러하니만큼 혹 예사라 할지라도 잠자리까지 그러한 데는 제 말대로 비록 제 외삼촌의 이복 형제뻘쯤 된다 할지라도 바로 징검다리 이쪽에 제 서방의 집을 두고 있는 처지에서는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억수회가 득보더러 네 이놈 분이는 왜 밤낮 내 집에 붙여두는 거요? 하고 꾸짖으면 늙은 놈이 계집 투정은 어지간히 한다 하며 득보는 가래침을 탁 뱉는다. 어디 보자. 내놈 주둥아리가 곧장 성한가? 벼르지만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끝장을 내렴. 끝장을 못 내면 그 대신 계집은 나에게 넘기고. 흥! 하고 억수에는 코웃음을 쳤다. 내놈 하나쯤은 가소롭다는 뜻이다. 이럴 때 만약 어느 쪽에서든지 술과 안주만 준비되어 있다면 이튿날로 곧 싸움이 벌어진다. 그들과 같이 가끔 싸움을 가져야 하는 사이에 있어 분위의 그러한 생활태도는 그것을 돋구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기는 득보가 처음부터 조카 딸이라는 구실로 그녀를 억수에게 갖다 맡긴 것도 미리 다 이러한 효과를 노렸던 것인지 몰랐다. 분위는 분위대로 두 사나이가 자기를 두고 무슨 수작을 하든지 그런 것은 아랑곳도 없다는 듯이 밤이나 낮이나 부지런히 징검다리를 건너다녔다. 억소여가 볼 때 더욱 회개한 노릇은 분위가 득보를 두고 강짜를 노는 일이었다. 득보는 언젠가는 천하의 흔한 게 계집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과연 제 말대로 분위가 아니더라도 계집에 그다지 줄일 사이는 없었다. 어디로 한번 나가 며칠을 묵고 들어올 적에는 의뢰 낯선 계집 하나를 달고 돌아오곤 하였다. 그것들이 그러나 사흘도 못가 대개 달아나 버리기는 하였지만 그런데 이와 같이 득보가 가끔 달고 들어오는 계집들에게 분위가 번번이 강짜를 부린다는 것이다. 강짜를 놀되 이건 어처구니도 없이 이년아 왜 나무의 은가락지를 훔쳤느냐? 내 다리를 찾아내라. 수젓가락이 없어졌다. 모시치마는 어디 갔느냐? 이런 식으로 낯선 계집들이 노리개나 옷벌을 뺏기가 일수여. 그러고서도 계집이 얼른 물러가지 않으면 이번에는 육박전으로 달려들어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곤 하는 것이다. 너 때문에
득보가 평생 어디 장가 들겠나 하고 억수회가 나무라면 분이는 벨소리를 다 듣겠네. 그럼 도둑년을 붙여둘까 하고 톡 쏘는 것이다. 한 번은 역시 그러한 여자 하나가 득보에게 정이 들었던지 얼른 달아나지 않고 한 달포 동안이나 붙어 살게 되었다. 분이가 그런 따위 수작을 붙이면 서슴지 않고 제 보따리를 털어서 척척 내어주어 버렸다. 몸집도 큼직하려니와 여자치고는 힘도 세어서 분이가 본래 나무의 머리를 뜯고 옷벌이나 찢는 데는 여간한 솜씨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여자에게만은 그리 잘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몇 번 머리를 뜯으려고 달려들었다가는 번번이 실패를 보고 말았다. 그러자 분이는 일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며칠이든지 득분의 방구석에 그냥 박혀 있었다. 밤사이에는 셋이서 무엇을 하는지 밖에서 들으면 흡사 씨름을 하는 것처럼 툭탁거리고 꽝꽝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어떤 때는 그것이 거의 밤새도록 계속되기도 하였다. 이러고 난 이튿날 아침에 보면 세 사람이 다 의뢰 머리를 풀어 흩뜨린 채 눈들이 벌개져 있었다. 그것을 보는 억수에는 입맛이 쓴지 더러운 연놈들 하면서 침을 뱉곤 하였다. 그렇게 얼마를 지난 어느 날 새벽녘이었다. 연놈이 사람 죽이네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분이의 목소리였다. 그리고는 또다시 툭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득보의 생활에 사생결단에 관심을 걸고 있는 분이가 그러면 제 서방샘인 억쇠를 보지 않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정부는 정부요, 본부는 본부란 속인지 득보의 집에서 국그릇도 들고 오고 밥사발도 안고 오곤 하여 시어머니와 억쇠의 밥상을 보는 채도 하고 가다가 빨래가 밀리면 빨래 방망이를 들고 나서기도 하였다. 그 밖에 무슨 잠자리 같은 데서 몸을 사리거나 하느냐 하면 그런 일은 한 번도 없고 그보다도 분이의 말을 빌면 억수에 대한 그녀의 가장 중요한 불만이 잠자리에 있어 그가 너무 심심한 점이라 한다. 분이가 밤낮으로 징검다리를 건너다니고 있을 무렵 억수에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단념하고 그 대신 그 전부터 은근히 눈독을 들여오던 설희를 손에 넣고 말았다. 억수에는 혈통이 농부요. 과거가 또한 그러니만큼 잠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분이의 모든 점이 그에게는 맞을 수 없었다. 더구나 늙은 어머니까지 모시는 몸으로 여태 혈육 한 점 없다는 것도 여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심정으로서는 자식 하나쯤은 기어이 남겨야 할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마음씨나 몸가짐이 그러한 분이에게 이 일을 기대할 수는 없었고 또 그러니만큼 그것을 통정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녀와는 상의 없이 저 서리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분이는 또 분이대로 잔뜩 배알이 틀리는지 흥, 씨 글로 못 났지 배 글로 못 났는 줄 아나? 어느 년의 그건 어디 별난가 두고 보자 하며 이를 갈아붙였다. 설희는 용모가 미인이었고 게다가 행실까지 얌전하다 하여 부근 일대엔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만큼 소문이 높이 나 있던 여자였다. 23세 홀로 되어 그동안 여러 군데서 무수히 권하는 개가도 듣지 않고 시끄레야 하나밖에 없는 늙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섬겨가며 궁색한 빛 남에게 보이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다. 얼마 전 그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의지가지 없게 되자 그동안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을 두고 몇 차례 찝쩍거려 보기까지 하여오던 억수회가 드디어 그녀를 손에 넣고 말았던 것이었다. 한편 서리에 대하여 침으로 흘려온 자로 말하면 물론 억수회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그 가운데도 득보는 잔뜩 제 것이 될 줄만 믿어왔던 모양으로 서리가 억수회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자 으흥 하고 신음소리를 내었다. 늙은 놈이
계집을 둘씩이나 두고 거드렁거리다 쉬이 자빠질라. 괜히 헛욕심 부리지 말고 진작 한알랑 냉큼 내놓는 게 어때? 안내벌에서 돌아오며 억수에게 하는 말이었다. 억수에는 그냥 그놈 주둥아릴 하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이놈이 끝내 그냥 있진 않겠구나 했던 것이다. 어느 날 밤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한 2경이나 되어 억수가 서리에게로 가니 그 방문의 불빛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그레하게 비쳐있는데 그 안에서 사내의 코 고는 소리가 드르렁거렸다. 아차 싶어 신돌 위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침침한 불빛에서도 완연히 크고 낯익은 메투리 한 켤레가 놓여있었다. 순간 억수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온몸의 피가 가슴으로 콱 모여드는 듯하였다. 떨리는 손으로 막 문고리를 잡으려 할 때 저쪽 뜰 구석에서 사람의 기척 소리가 나는 듯하여 얼른 머리를 돌려서 보니 그쪽 어두컴컴한 거름 무더기 곁에 하얗게 서 있는 것이 분명히 사람의 모양이요. 한두 걸음 가까이 들어서는데 보니 바로 설이었다. 서리는 억수의 턱 밑으로 다가들어서며 득보요. 벌써 초저녁이 와서 어른을 찾대요. 안 계신다고 해도 그냥 들어와서 어떻게 추근추근 구는지 할 수 없이 측간을 간다고 나와서 뒷곁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근거렸다. 엠 하고 억쇠는 혼자 속으로 죽일 놈이다 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방문고리를 잡을 때는 이놈을 아주 잠이 든 채 대가리를 부숴놔라 했던 것이다. 득보는 억쇠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모르고 방에 하나 가득 찰 듯한 큰 신장을 뻗들이고 자빠져 누워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있었다. 유달리 검붉고 뚝뚝 붉어진 얼굴에 희미한 불그림자가 가로 비껴 있고 여주덩이만이나 한 콧마루 위에는 마침 파리 한 마리가 앉아있다. 파리는 양마루에서 콧잔등을 타고 기어 올라가다가 산근 즈음에서 한번 날라서 다시 그의 왼쪽 눈썹 끝의 도토리만한 혹 위에 가앉았다. 파리와 함께 그의 시선도 그 혹 위에 가 멎어서 더 움직이질 않았다. 그것은 금년 3월 삼진날 싸울 때 억수의 주먹에 맞아서 생긴 거라는 혹이었다. 그러자 억수는 문득 어떤 비장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후들거리는 발길로 득보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이놈 득보야 하니 그제야 핏대가 벌겋게 선 눈을 떠 방안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기지개를 켜며 부시시 일어나 앉았다. 억수가 목소리에 노기를 띠고 네 이놈 여기가 어디여? 한즉 그는 입맛만 쩍 다시고는 대답이 없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여? 또 한번 호통을 치니 그제야 그 벌건 눈으로 억수를 한번 힐끗 쳐다보며 어딘 어디라 한다. 흥 이놈. 억수는 한참 득보의 낯을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선웃음을 한번 치고 나서 얼굴을 고쳐 따로 매는 맞을 날이 있을 터이니 오늘 밤에 우선 술이나 처먹어라 하고 서리를 불러 술을 청했다. 이날 밤 이래로 득보의 서리에 대한 태도가 조금 은근해진 듯하기는 했으나 그 대신 전날보다도 더 걸음이 쉽고 잦게 되었다. 아짐에 있어? 득보는 언제나 밖에서 이렇게 불렀다. 서리는 서리대로 득보가 비록 자기를 찾더라도 안 계시는데요? 하고 의뢰 바깥 주인이 안 계시다는 뜻으로만 대답을 하곤 했으나 득보는 억쇠가 있는지 없는지 불구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오므로 나중에는 잠자코 방문만 열어보곤 하였다. 이렇게 방 안에 들어온 득보는 처음엔 의뢰 농지거리 비슷한 인사말을 붙여보곤 하였으나 수작이 지나치면 그때마다 서리의 두 눈에 싸늘한 칼날이 돋침을 발견하고 그러고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앉는가 하면 의외로 빨리 자빠져 누워 코를 골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놈아
맞아 죽을라 조심해라. 억쇠가 은근히 얼러보면 더럽게 늙은 놈아, 친구가 내 계집 궁둥이에 좀 붙어 자기로서니 늙은 놈 처신으로 그것까지 샘질이냐? 득보는 아니 꼽다는 듯이 가래를 돋구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억쇠는 득보가 언젠가 분위를 두고도 이렇게 가래만 뱉던 것을 기억하고 흥! 이놈 어디 두고 보자.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면 이놈아,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끝장을 내자. 어느 놈의 계집이 되는가 말이다. 하고 득보는 또 언젠가 분위를 두고 하던 것과 같은 말투였다. 어디 이놈? 하고 이번에는 억쇠도 이전과 달랐다. 이 모양으로 두 사람 사이에 서리가 새로 등장한 이후로는 언제나 그녀로서 싸움의 동기를 삼았다. 그것도 물론 분위의 경우와 같이 한갓 싸움을 돋구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분위의 경우보다는 양쪽이 다 좀 더 심각한 채 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억쇠도 서리에 대해서만은 진지한 태도로 어쩌다 술이라도 얼근해지면 난 자네가 암만 해도 염려스러우이 하고 슬쩍 그녀의 마음을 떠보기도 하였다. 그럴라 치면 그때마다 서리는 속옷이 고개를 숙을 뿐 대답이 없었다. 한 번은 분위의 이야기를 하던 끝에 서리는 아주 떼내어버려요 하기에 그때 역시 술기가 얼근하던 억쇠는 농담삼아 또 그랬다가 자네마저 득보놈이랑 어울려버리면 어쩌라고? 했더니 서리는 갑자기 낯빛이 파랗게 질려 한참 앉아있다가 저같이 팔자 험한 년이 앞으론들 좋기로사 바라겠소? 그저 이 위에다 더 팔자는 고치지 않을 작정 하며 조용히 수건으로 눈물을 받음에 억쇠는 취한 중에서도 서리의 팔자란 말에 문득 자기의 반 넘어 새인 수염을 쓸어주며 미안하이, 미안해, 진정으로 언짢아 하였다. 득보가 밤낮없이 서리의 방에 걸음이 잦을 무렵이었다. 밤마다 달이 있을 때에는 그 집 뒤곁의 회나무 그늘에 숨고 달이 없을 때에는 캄캄한 어둠에 쌓여서 그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어 있는 서리의 방문을 노리고 있는 여자 하나가 있었다. 그녀의 나체는 금음 달빛 같은 도끼가 서리고 그 두 눈에는 갸륵한 광채가 돌고 그리고 그 품 속에는 날이 새파란 비수 하나가 헝겊에 쌓여 들여 있었다. 억쇠와 득보 두 사람이 서로 겨루듯이 열을 내어 서리에게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 분위의 낯빛과 거동엔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전과 같이 수다스레 짓거리지도 노골적으로 입을 비죽거리지도 않았다. 밤으로는 어디가 무엇을 하고 오는지 집안에 붙어있지도 않다가 낮이 되면 온종일 이불을 쓰고 잠을 자는 것이었다. 언제 어떻게 끼니를 치르는지 그녀는 거의 식사를 전폐하듯 하였다. 그녀의 낯빛은 이제 종이장같이 되고 입가에 언제나 생글거리던 웃음도 아주 흔적을 감추어 버렸다. 분위의 이러한 심상찮은 거동을 억수 역시 깨닫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으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을 즈음이라 설마 어떠랴 하고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에는 억쇠가 그의 어머니의 병쉬중을 들고 있노라니 밤이 이슥해 건너편 득보네 집에서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분위의 비명소리가 나고 그러고는 싸움 소리는 갑자기 그쳐버렸다. 분위의 비명소리가 났을 때 억쇠의 늙은 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야야, 저게 무슨 소리고? 저게? 하고 억쇠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이때부터 병세는 갑자기 위중해져서 그런지 사흘째 되던 날 그맘때엔 노인의 몸에 이미 숨이 없어진 뒤였다. 황토골 뒷산 붉은 등성이에 억쇠네 무덤 한 쌍이 더 늘던 그날 밤이었다. 억수가 그의 친척 몇 사람과 더불어 아직도 뜰 가운데 있는 화토불을 바라보고 있었을 바로 그때 그의 가엾은 서리는 그 뱃속에 또 하나 다른 생명을 넣고 목에 푸른 비수가 꽂힌 채 그녀의
단안한 일생을 마치고 말았다. 서리의 몸이 채 식기도 전에 손과 소매와 치맛자락을 온통 피로 물들인 채 분이는 다시 그 캄캄한 회나무 밑을 돌아 득보를 찾아가고 있었다. 상기도 핏방울이 듣는 그녀의 오른쪽 손에는 다시 서린의 집에서 들고 나온 식칼이 번뜩이고 있었다. 낮에 상여를 메고 갔다 산에서 흥리를 하고 돌아온 득보는 술이 담뿍 취하여 마침 분이가 치마 속에 그것을 숨기고 서리 집 뒤의 회나무 그늘을 돌아 나올 때쯤 하여서는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방 안에 막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방문화까지 와서 방 안의 득보의 코 고는 소리를 들은 분이는 흡사 조금 전에 서리의 방문고리를 잡으려던 그 순간과 같이 별안간 가슴에서 걷잡을 수 없는 쌍방망이질이 일어나며 그와 동시에 코에서는 어릴 적 남몰래 주워 먹던 마른 흙 냄새가 훅 끼쳐오르며 정신이 몽롱하여졌다. 바로 그 다음 순간 분이는 반무의식 상태에서 바른 손에 든 식칼로 어둠 속에 코를 골고 자는 득보의 목을 내려찔렀다. 그러나 칼날은 그의 목을 치지 못하고 목에서는 한편 가슴을 찔렀다. 가슴이 뜨끔하는 순간 득보는 어잇! 하고 놀라 일어나려는데 무엇이 왈칵 가슴으로 뛰어들어와 안기려 하였다. 분이라는 생각이 섬광처럼 머릿속에서 번쩍하던 다음 순간 득보는 무슨 악몽에서나 깨는 듯 가슴의 것을 힘껏 후려 던져버렸다. 분이는 문턱에가 떨어졌다. 그제야 정말 정신이 획 돌아 들어오며 거의 본능적으로 그 손이 그쪽 가슴께로 갔다. 가슴에서 뜨뜻한 액체 같은 것이 손에 묻어지자 그 순간 또 한 번 꿈속에 벼락을 맞듯 등골이 찌르르 하여짐을 깨달으며 그대로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이튿날 새벽 억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을 때엔 온 방안이 벌건 피요 피비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득보! 하고 억수는 큰 소리로 불렀다. 득보는 잠자코 눈을 떠서 억수를 쳐다보았다. 그의 두 눈에는 벌건 핏대가 서 있었다. 득보! 죽진 않겠나, 죽든? 대답 대신 득보는 손으로 왼편 가슴을 더듬었다. 거기엔 시뻘건 핏덩어리가 풀처럼 엉겨붙어 있고 다시 그의 엉덩이 즈음에서는 피 철갑이 된 식칼 하나가 남았다. 식칼을 집어들어서 보고 있는 억수의 신발에서는 피가 스며올라와 버선을 적시었다. 그동안 부엌의 억새풀 위에 쓰러져 누워있었던 분이는 새벽녘 되어 억수의 목소리가 나자 놀라 일어나 거기서 그림자를 감추어버렸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득보의 가슴의 상처는 달포 만에 거죽만은 대강 암으로 붙었으나 그 속이 웬일인지 자꾸 더 상해만 들어가는 모양이었다. 양쪽 광대뼈가 붉어져 나오고 광대뼈 밑에는 우물이 푹 패이고 게다가 낯빛은 마른 호박같이 되어 옛날의 모습을 볼 길이 없는데 이마에는 칼로나 그어낸 것처럼 깊고 험상궂은 주름살만 늘게 되었다. 그는 달포 동안에 완전히 늙은 사람이 되었다. 분이는? 그는 억수회를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물었다. 처음 억수회는 득보가 분이를 찾는 것은 분이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는 줄 알았으나 두 번, 세 번 그의 표정을 보아오는 동안 그렇게만도 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분이를 도리어 아쉬워하고 있는 듯한 눈치이기도 하였다. 내가 찾아오지. 억수회는 늘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좀처럼 분이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혹은 그녀의 고향인 동해변 어디에 가 산다는 말도 있고 혹은 남쪽의 어느 객주집에가 역시 주모 노릇을 한다는 말도 있고 또 일설에는 영천지방 어디서 우물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소문도 있었다. 뭐하노? 득보는 억수에게 곧장 역정을 내었다. 그동안 찾아내지. 그러나 억수는 분이를 찾아 길을 떠나지는 않았다. 이듬해 봄이 되었다.
세안에 가끔 장출입을 하던 득보는 땅에서 풀이 돋고 건너산에 진달래가 필 무렵이 되자 표연히 어디로 길을 떠나고 말았다. 나뭇가지마다 녹음이 우거져가는 단오 무렵 어느 날 득보는 의외로 어떤 어린 계집애 하나를 데리고 황토골로 돌아왔다. 유록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은 열두어 살 가량 되어 빼는 이 어린 계집애는 분이가 열다섯 살 때 낳은 그녀의 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 자신은 일찍이 옥동자라고 했지만 분이는 어쩌고? 억소여가 물은 즉 득보는 힘없이 다만 아마 돼지 모양이여 하였다. 그 뒤에도 득보는 가끔 집을 나가면 한 열흘씩 이래씩 묵어 들어오곤 하였다. 어디 갔더누? 억소여가 물으면 득보는 힘없이 그저 저기 하고 마는 것이 분명히 분이를 찾아다니다 오는 눈치였다. 분이를 찾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무시로 계집애를 보내어 억소의 거동을 엿보게 하였다. 뭘 하더누? 누워있대요. 이것이 그들 아비 딸의 대화였다. 만약 억소가 집에 없더라고 하면 몇 번이든지 계집애를 되돌려 보내었다. 그리하여 결국 그가 집에 돌아와 있더라는 보고를 듣고 나서야 마음을 놓는 모양이었다. 한 번은 주막에서 술이 취해서 돌아오는 길로 억소에게 들르더니 득보는 그 커다란 주먹을 억소의 턱 밑에 디밀어 보이며 너 같은 놈은 아직 어림없다 고 하였다. 억소도 자칫 흥분을 하여 하하하 소리를 내어 웃어버렸더니 득보는 그 주먹으로 억소의 볼을 쥐어박으며 이 늙은 놈아, 이 더러운 놈아 분이 찬 목소리로 이렇게 욕을 하였다. 억새도 그제야 자기의 경망한 웃음을 뉘우치며 술만 깨면 내 놈 죽여놓을 게다 하고 호통을 쳤더니 그제야 득보도 눈에 광채를 띠며 응 이놈아 정말이냐 하고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듯이 이렇게 한번 다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튿날도 사흘째도 억새는 득보를 찾아주지 않았다. 그런지도 보름이 지난 뒤였다. 낮이 다 되어 득보는 억새를 찾아와 그동안 노름을 해서 돈이 생겼으니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다. 마침 목이 컬컬하던 차라 억새도 즐겁게 술잔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러나 득보의 행동이 웬일인지 이날따라 몹시 굼뜨게 보였다. 억새는 마음속으로 득보가 분이를 못 잊어 그러려니 하고 너희놈 죽은 분이는 왜 못 잊고 그 지랄이야? 했더니 늙은 놈이 더럽게 계집 생각은 지독하게 온다 하며 도로 억쇠를 나무래 주었다. 이 불쌍한 놈아, 분이는 영천서 우물에 빠져 죽은 지도 벌써 옛날이다 하고 억쇠가 한마디 던져본 즉 그놈이 영천만 알고 언양은 모르는구나 하였다. 그러면 영천이 아니라 바로 언양서 죽은 게로구나. 억쇠는 속으로 짐작을 하며 그래서 저놈이 이 한 달포 동안은 그렇게 아가리에 술만 들어 부은 게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 너는 이놈아 상제 노릇을 해야지 하는 억소의 말에 득보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참 동안 잠자코 있더니 흥 하고 그저 코웃음을 한번 칠 뿐이었다. 술이 거진 다 마쳐갈 무렵이었다. 득보는 도련히 술상 위에다 날이 버럭게 선 단도 하나를 내놓으며 너희놈 내 죄 알지? 하였다. 그러나 억쇠는 마치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을 얘기하거나 있었던 것처럼 조금 더 당황하거나 겁을 집어먹는 빛이 없이 자칫하면 또 언제와 같이 웃음이 터져나올 듯한 것을 억지로 누르며 흥 내가 이놈 하고 엄숙한 음성으로 입을 떼었다. 내 놈의 목숨 하나 오늘까지 남겨온 것은 다 요량이 있었던 거다. 억소의 두 눈에도 불이 켜졌다. 억소의 장엄한 목소리와 불을 켠 두 눈에서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을 깨달으며 그러나 득보는 비웃는 듯이
너도 사내 새끼로 생겨나 방 안에서 자빠지기가 억울거든 나서거라 하며 단돌을 도로 고이춤에 넣어버렸다. 억새는 득보를 먼저 안내벌로 들여보낸 뒤 자기는 주막에 남아서 술 준비를 시키고 있었다. 소주는 역시 칼칼한 놈이 좋군. 억쇠는 안주인이 맛배기로 부어준 사발에 소주를 기울이며 바깥 주인을 보고 이런 말을 하였다. 안주가 마른 것뿐인데 하고 안주인이 문어다리를 들고 나왔다. 문어다리면 됐지 뭐. 억쇠는 문어다리를 꾸려서 조끼 주머니에 넣은 뒤 소주 두루미 즉 큰 병을 메고 득보의 뒤를 쫓았다. 막걸리 먹은 다음에 소주를 걸친 때문인지 옛날 처음으로 장가란 것을 가던 때처럼 가슴이 다 설레며 걸음이 흥청거렸다. 네 놈이 내 초상 안 치르고 자빠질 줄 아나? 억쇠는 문득 언젠가 득보가 가래와 함께 뱉어놓던 이 말이 머리에 떠오르며 동시에 아까 술상 위에 내어놓던 득보의 그 날이 시퍼렀던 단도가 생각났다. 그 한 뼘도 넘어될 득보의 단도날이 자기의 가슴 한복판을 푹 찔러 이 미칠 듯이 저리고 근지러운 간과 허파를 송두리째 긁어내어 준다면 하는 생각과 함께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를 한번 치고 문득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을 때 해는 이미 황토째 위에 설핏한데 한마장가량 앞에는 득보가 터벅터벅 혼자서 먼저 용내가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 소설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하고도 비슷한 의문이셨을 것 같은데요. 왜 이 두 사람은 의미도 없어 보이는 싸움질을 그렇게도 못해서 안달일까 하는 것이죠. 이 소설의 주된 줄거리 또한 억새와 득보라는 두 장사의 힘겨루기를 줄거리로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는 데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처음 서두에서 제가 세 가지 전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상룡설, 쌍룡설, 절맥설이 그것인데요. 이 세 개의 전설은 모두 주인공인 억쇠의 운명에 어떤 암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룡설에서 황룡 한 쌍이 승천시에 바윗돌에 맞아 피를 흘린다는 전설은 황토골 장사인 억쇠의 비극적인 좌절을 암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쌍룡설에선 황룡 한 쌍이 승천 전야에 그러니까 승천하는 아주 중요한 날 전날 밤이란 얘기죠. 그 중요한 전날 밤에 잠자리를 삼가하지 않아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받아 여유주를 잃게 된다는 것인데 즉 이 황룡의 좌절은 성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인데 억수의 생애를 두고 비장한 정력이 득보와의 무모한 싸움에서 소비된다는 것은 성을 절제하지 못해 좌절하는 황룡의 운명과 비슷한 것이죠. 세 번째, 절맥설 역시 억수의 좌절을 암시하지만 이것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장사가 날 곳에서 이미 당나라의 장수가 와서 혀를 끊어버렸으니 독수리가 날개를 찢기운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억쇠가 단순한 불세출의 장사로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 절맥설은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억쇠는 황토골 장사를 구현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가 불세출의 장사로 남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힘을 쓸 날을 기다리며 헛되이 청장년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가슴에 불을 간직한 억수에게는 너무나도 허무한 일입니다. 더구나 억수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참다운 적수가 되지 못할 것 같은 득보라는 위인이 그나마 자신이 속에 있는 불길을 조금이라도 풀어낼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이 또 허무한 일이죠. 참다운 적수가 아니니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득보에게 맞기만 해도 허허 하고 웃음을 웃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들만의 기묘한 우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분위와 서리와의 애정까지 곁들여지면서 결국엔 비극으로 이 소설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억세와 득보의 무의미한 싸움, 용서숨치는 힘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억세의 억눌린 아픔은 쌍용설 및 절맥설과 연관되면서 한국인이 지닌 운명적인 비극의 애수를 허물하는 강렬한 색채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에 좀 강렬한 표현들이 제법 들어있어서 중간에 그만 들으시려고 손가락을 움직이셨을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중지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와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엄지척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Thank you.